고무신, 오영수. 보리밭 이랑에 모이를 줍는 낯닥 울음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도 올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귀한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이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철수 내외와 같이 가난뱅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가 그날그날의 날품팔이이다. 밤이면 모여들고 날이 새면 일터로 나가기가 바빴다. 다만 어린아이들만이 마을 앞 양지바른 담 밑에 모여 윤선이 오고 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윤선도 보이지 않는 날은 무료에 지쳐버린다. 그러나 이 단조로운 마을, 무료한 아이들에게도 단 하나의 즐거움은 있었다. 그것은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엿장수였다. 내려다 보이는 아랫마을을 거쳐 보리밭 사이길로 이 마을을 향해 올라오는 엿장수는 가위를 째깍거리면서 자, 엿이야 엿! 맛 좋고 빛 좋은 울릉 호박엿! 처녀가 먹으면 시집을 가고 총각이 먹으면 장가를 들고 언제나 귀 익은 타령 이것만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즐겁고 또 신이 나는 넋두리였다. 엿장수가 마을 앞까지 채 오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길목에 쭉 모여서서 개선장군이나 맞이하듯 기다리고 섰다. 그러면 엿장수는 더 한층 가위 소리를 째깍거리고 길목 돌 위에다 엿판을 턱 내려놓고는 자, 어떠냐 하는 듯이 맛보기를 주면 아이들은 서로 다투어 담을 치고 들여다본다. 그러나 막상 엿을 사먹는 아이는 좀채 보이지 않고 혹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가지고 와서 바꿔먹는 아이가 없지는 않으나 그것도 매일같이 있을 리는 없다. 아이들이 사먹지는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좋았다. 그 뽀얗게 밀가루를 쓴 엿가락이 가지런히 누워있는 엿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양이면 저절로 입에 군침이 괴고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 엿장수의 존재란 커다란 매력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엿장수였을는지도 모른다. 철수가 막 저녁 밥상을 받자 그보다 먼저 저녁을 먹은 6살짜리 영희와 4살짜리 윤희놈이 상머리에 와 앉는다. 영희놈이 시무룩한 상을 하고 누가 묻기나 한 듯이 어머니는 왜 가갔어? 한다. 즉 저희들을 안 데리고 갔다는 불평인 눈치다. 이런 때 저희들을 동정하는 눈치를 보이기만 하면 투정을 부리는 줄 알기 때문에 철수는 시치미를 딱 떼고 흠 했을 뿐 더는 대꾸를 안았다. 윤희는 밥술을 오르내리는 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영희는 제 말한 것이 아무 반응이 없어 개면쩍어 앉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앉은 걸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 앉으면서 아버지! 하고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아줌마가 오늘 윤희 때리고 날 꼬집고 했어. 한다. 철수는 밥을 씹다 말고 응, 정말? 그래. 하고는 팔을 걷어보이나 꼬집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놈도 밑이 빠진 바지를 젖히고 볼기짝을 가리키면서 에게 때려 하는 것을 보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의외의 일이었다. 그것은 식모아이 분수로서 함부로 애들을 때리고 꼬집었든가 하는 무슨 명분을 가려서가 아니라 남이가 이 집에 온 이후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애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또 했다거나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남이가 저희들 말과 같이 때리고 꼬집기까지 했을 때는 이만저만한 일 때문이 아니리라. 그래, 왜 아줌마가 때리고 꼬집더냐? 응? 한 놈도 대답이 없다. 철수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이를 불렀다. 남이 역시 대답이 없다. 대답은 없으나 마룻괴로 걸어오는 발소리는 들린다. 부엌에서 할 대답을 방문을 열고서야 예 하는 남이의 태도도 역시 여느 때와는 다르다.
철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왜 윤희를 때리고 영희를 꼬집었냐? 아니, 때리고 꼬집은 것을 나무람이 아니라 애들이 무슨 저지레를 했느냐 말이다. 그제서야 나미는 곁눈으로 영희와 윤희를 한번 흘겨보고는 오늘 뒤 개울에 빨래를 간 새 영희와 윤희가 제 고무신을 들여다 엿을 바꿔 먹었어요. 어이없는 소리다. 철수는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하고는 밥술을 걸쳐놓고 나미에게로 돌아앉으면서 아니 그래, 넌 빨래 갈 때 신을 벗고 갔더냐? 아니요. 그럼? 집에서 신는 헌신 말고요. 옥색 신을요. 철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응? 옥색 신이다? 예. 이 옥색 고무신으로 말하면 바로 작년 8월 대목이었다. 철수가 남이더러 추석 7회로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남이는 옥색 바탕에 흰 테두리 한 고무신이 소원이라고 했다. 옷은 작년에 지어둔 것이 있다는 말을 철수는 그의 아내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한껏 해야 크림이나 한 통 사줄 생각으로 말한 것이 의외도 옥색 고무신이라는 데는 철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해준다고 한 이상 과하니 어쩌니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 일금 360원을 주고 사줬던 것이다. 나미는 무척 기뻐했고 그만큼 또 그 신을 아꼈다. 제가 쓰는 괴짝 속에 감춰두고 특별한 출입, 이를테면 명절날이나 또는 심부름 갈 때나 학교 운동회 때 출입이 아니면 좀채 신질 않았고 또 한번 신기만 하면 귀엽고 비누로 씻고 닦고 했다. 그렇게 신어서 닳기보다 닦아서 닳는 것이 더했으리라. 그렇듯 골똘히도 아끼는 신이었으니 남이인들 여간 속이 상했기에 때리고 꼬집었을까. 그래, 그 신을 어디다 뒀길래? 마루끝에 엎어둔걸요. 왜 마루끝에 뒀니? 씻어서 말린다고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영희와 윤희를 돌아보니 영희놈은 맹꽁이처럼 부르켜가지고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윤희놈은 밥상을 노려만 보고 앉았다. 남희는 또 말을 계속했다. 지가 빨래를 해가지고 오니 골목에서 영희와 윤희가 엿을 먹고 있기에 웬 엿이자니까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달아나는데 이웃아이들 말이 옆집 순이가 헌 고무신 한 짝을 가져와서 엿을 바꿔먹는 것을 보고 윤희가 집으로 들어가서 신 한 짝을 들고 나와 엿장수에게 팽개치다시피 하고 엿을 바꿔 가지고 갔는데 조금 뒤에 영희가 또 한 짝을 마저 갖다 주고 엿을 바꿨대요. 남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희는 눈을 해뜩거리면서 지가 와 그래, 와 좀 안 주노, 와! 하는 것은 윤희가 엿을 바꿔 나눠 먹지 않기에 저도 그랬다는 뜻이다. 이러는 동안 윤희는 밥상에 얹힌 계란부침을 먹어버렸다. 그래, 그 엿장수는 어느 놈인데? 매일 단골로 오는 머리 덥수룩하고 젊은 총각놈 말이지? 철수는 밥상을 내밀었다. 남이는 남이대로 이놈의 엿장수 오기만 와봐라 하고 벼르면서 밥상을 내갔다. 영희놈도 슬며시 일어나서 윤희 옆에 가서 잘 작정을 한다. 부엌에서는 남이가 엿장수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셈인지 솥전에 바가지 닭들이는 소리가 요란하다. 철수는 예, 남아, 신을 도로 찾아주든지 아니면 새로 사주든지 할 테니 바가지 너무 닭들이지 말고 그릇 조심해라. 그러고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러나 세상이 도둑판이고 따라서 요즘 엿장수란 옆하는 빙자로 빈집을 노려 요강, 대야를 훔쳐가기가 예사고 심지어는 빨래까지 걷어가는 판인데 신으로 말하면 도둑질에 간 것도 아닌 이상 그놈을 잡고 힐난을 한댔자 쉽사리 찾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영희와 윤희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웃옷을 벗기고 베개를 베어주고 철수도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밖은 물기 먹은 초열흘 달이 희붓한데 남이는 설거지를 마쳤는지 부엌은 조용하다.
어디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먼 듯 가까운 듯 들려오고 밤은 간지럽게 깊어갔다. 나미가 세숫대야에 걸레랑 헌 양말이랑 담아 옆에 끼고 막 대문 밖을 나서는데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엿장수는 마을 중턱 보리밭 사이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미는 대문 설주에 몸을 붙이고 엿장수를 기다렸다. 엿장수는 마을 앞에 오자 한층 더 목청을 높여 자, 떨어진 고무신이나 백철 부서진 거나 삼배 속꽃 떨어진 거나 째깍 째깍. 그러자 나미는 저놈의 엿장수 미쳤는가 배?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렸고 마을 아이들은 어느새 엿장수를 둘러쌌다. 엿장수가 옆판을 길목에 내리자 나미는 가시처럼 꼭 찌르는 소리로 보소! 엿장수는 놀란 듯 힐끗 한 번 돌아보고는 담을 싼 아이들을 해치고 나미에게로 오는데 나미는 입을 셀쭉하면서 대뜸 내 신! 내 놓소! 했다. 엿장수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나미를 바라보다 말고 은근한 말투로 신은 웬 신요? 하고는 상대편의 의심을 받을 만큼 희죽이 웃어 보이자 나미는 눈이 까칠해가지고 잡아떼면 누가 속을 줄 아는가 배? 그러나 엿장수는 수양보들 봄바람 맞듯 연신 희죽거리며 뭘요? 금음께에 홍두께도 분수가 있지. 나미는 발끈하고 신 말이요? 신을요? 어제 우리 집 아이들을 꿰어간 옥색 고무신 말이요? 엿장수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꾀기는 누가? 하고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길 아래 위를 살핀 다음 낮은 소리로 그 신이 당신 신이던교? 누구 신이든 내봐요, 빨리. 엿장수는 또 머리를 긁으면서 당신 신인 줄 알았으면야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다매야 하고 지나치게 고분거리는데 나미는 한결같이 앙사를 부린다. 내놔요, 빨리. 엿장수는 손짓으로 어르듯 달래듯 가만히 있어. 도가에 가보고 신이 있으면야 갖다 주고 말고 만일 신이 없으면 새 신이라도 사다 줄게요. 염려 마소. 하고는 나미의 발을 눈잼하는데 이때 난데없이 굵다란 벌 한 마리가 날아와 나미의 얼굴 주위를 잉잉 날아돈다. 나미는 상을 찌푸리고 한 손을 내저 벌을 쫓고 목을 돌리고 하는데 벌은 갑자기 나미 저고리 앞섭에부터 가슴패기로 기어오르고 있다. 이것을 조마조마 보고 있던 엿장수는 가만? 하고는 한 걸음에 뛰어들어 요놈의 벌이? 하고 손바닥으로 벌을 딱 덮어 눌렀다.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순간이었다. 나미는 당황하면서도 귀 언저리를 붉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함께 엿장수 소나귀에는 벌이 쥐어졌다. 쥐인 벌은 고스란히 있을 리가 없다. 한번 잉 소리를 내고는 그만 손바닥을 쏘아버렸다. 동시에 엿장수는 앗! 하고 쥐었던 손을 펴불며 안감질을 하는 꼴이 나미는 어찌나 우스웠던지 그만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 하고 웃어버렸다. 엿장수는 반은 울상 반은 웃는 상 나미를 바라보는데 나미의 송곳니가 무척 예뻐 보였다. 나미는 엿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무색해서 눈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살을 쏘아버린 벌이 꽁무니에 흰 실 같은 것을 달고 거추장스럽게 기어가고 있다. 나미의 시선을 따라온 엿장수 눈이 이것을 보자 그만 억센 발로 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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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망깨 다지듯 짓밟고 물질러 자취도 없이 해버리자 나미는 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엿장수는 무슨 발작이나 막 하고 난 사람처럼 맥이 없었다. 어깨와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나미가 들어간 문 쪽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슬렁어슬렁 옆판께로 돌아왔다. 옆판가에는 아이들이 파리떼처럼 붙어있었다. 보아하니 윤희는 아랫배에 두 손을 붙여 도사리고 앉아 엿을 노리고 있고 영희는 서서 아이들과 어느 것이 굵으니 작으니 하며 태태거리고 있다.
엿은 애들이 그새 얼마나 손질을 했기에 가루가 벗겨지고 노르스름한 알몸이 드러난 것이 따끈한 봄볕에 쪼여 노그라질 대로 노그라졌다. 이런 엿은 누가 시험삼아 입에 넣어볼 양면 단맛보다는 먼저 짭짤한 맛이리라. 엿장수는 아이들과 엿판을 번갈아 보다 말고 무슨 생각에선지 엿을 몇 가락 움켜주고는 가위로 때려 부수어 둘러선 아이들에게 한 동강이씩 선심을 쓰는데 그 중에도 영희와 윤희는 제일 큰 것을 받았다. 엿장수는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엿판을 메고 연신 힐끗힐끗 철순의 집을 보아가며 다음 마을로 건너갔다. 그러나 해질 무렵에서 또다시 가위 소리가 들렸으나 엿장수는 엿판을 내리지 않았고 또 아이들도 채 모이기도 전에 아랫마을로 내려가 버렸다. 다음 날도 좋은 날씨였다. 먼 산은 선잠 깬 여인의 눈시울처럼 자꾸만 선이 희미해오고 수양버들은 아지랑이가 간지러운 듯 한들거렸다. 보리싹은 제법 파릇하고 남향 담 밑에는 민들레가 놀란 듯 활짝 피었다. 오늘따라 엿장수는 일찍 왔다. 엿장수가 오는 시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작지 않은 사건이었다. 또 하나 의외의 일은 한 담배 참식이면 다음 마을로 가버리는 엿장수가 오늘은 제법 아이들과 시시덕거리고 놀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길목 타작마당에서 아이들과 뛰뛰기까지 하다가 점심때 가까이 해서야 다음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어제 모양으로 엿을 한 동강이씩 주지 않고 가는 것이 퍽이나 섭섭한 눈초리로 뒷골을 바라보았으나 보리쌀 삶을 즈음해서 엿장수는 또 왔고 해가 져서야 돌아갔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다. 다만 전날과 다른 것은 영희와 윤희에게 엿을 한 가락씩 쥐어주고 간 것이다. 동네 아이들은 영희와 윤희가 무척 부러웠다. 날씨는 한결같이 좋았다. 산기슭 잔디 언덕에는 쑥 싹을 캐는 소녀들이 생낡은 분홍 치마가 애틋하게 정다워 보이고 개울가에는 냉이랑 독새랑 역귀랑 미나리랑 싹이 뾰족뾰족 돋아났다. 엿장수는 한결같이 왔고 와서는 갈 줄을 몰랐다. 어떤 날은 벙글벙글 웃었고 웃는 날은 애들에게 엿을 나눠주었으나 벙어리처럼 덤덤히 앉았다가 가는 날은 엿맛을 못 보았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엿장수가 오면 엿판보다 먼저 엿장수 눈치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다. 요즘은 그 덥수룩한 머리에다 기름 칠갑을 해가지고는 억지로 빗어넘기고 또 옥색 인조견 조끼도 입었다. 낯익은 동네 안악들이 엿장수 요새 장가 갔는가 배? 라고 할라치면 엿장수는 수줍게도 씩 웃으며 그 펑퍼짐한 얼굴을 모로 돌리곤 했다. 하루는 철수가 저녁을 딴 데서 치르고 늦게 돌아오는데 어떤 젊은 사내가 대문 틈으로 정신없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철수는 이놈이 바로 좀도둑이거니 하고 손가방으로 궁둥짝을 후려치며 웬 놈이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사나이는 그야말로 뱀이나 밟은 것처럼 기겁을 하고는 철수를 보자 이내 한 손을 머리로 올리고 꾸벅꾸벅 절만했다. 무엇을 훔치려고 노리는 거야? 아, 아니올시더. 예, 저 댁의 강아지가, 예, 강아지가 어쨌단 거야? 예, 저 아니올시다. 연신 허리를 꾸벅거리며 비슬비슬 달아나버렸다. 그놈, 미친놈이군. 했을 뿐, 그 사나이가 엿장수인 줄 철수는 몰랐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고, 그런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안방문을 꼭꼭 걸어 닫았다. 어떤 사람은 철순의 집단 밑에서 도둑놈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길목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개울 빨래터에서도 보았고 동네 우물가에서도 보았다고들 했다. 그러나 막상 도둑을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건만 마을에서는 도둑 소문이 자자한 채 달도 바뀌고 제비 올 무렵 어느 날 저녁녘에 우연히도 남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철수 내외가 남이 아버지를 맨 나중 만나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윤희가 나던 해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3년 동안 남이 아버지는 많이도 변했다. 머리는 검은 털보다는 흰 털이 훨씬 많았고 그 길쑤한 얼굴은 유지를 비벼놓은 것처럼 주름살이 잡혔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이 아버지는 내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는 담배를 잰다. 철수 내외는 암만 해도 이 영감이 딸을 보러만 온 것이 아니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무슨 일인데요? 새삼스리. 그러나 남이 아버지는 안 그런기요. 내가 나이 70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리고는 담배를 쭉쭉 소리를 내어 빨고 나서 내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저 남이 말입니다. 저것을 내 산 동안에 짝을 맞춰놔야 안 되겠는겨. 하고는 또 담배를 빨기 시작한다. 철수는 그야 짝을 맞출 때가 되면 그래야죠. 한즉 아니올시다. 지지배가 나이 18이면 관연했거든요. 우리 동네 말입니다. 나이 올해 20살 먹은 얌전한 신랑이 있는데 모자 단둘이고요. 뱃 내리고 받아 내리고 입댈 것 없지요. 철수는 듣다 못해. 그래서 영감은 거기다 남이를 시집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암요. 그러자 철수 아내가 보이소? 나도 21살 때 이 집에 시집으로 왔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더구나 남이는 나이만 18이지 원래 좀 된 편이라 숙성한 애들의 16밖에는 안 배는데. 아니올시도 부모 갖고 살림 있으면야 한 해 두 해 늦어도 까딱 없지요. 암 까딱 없고 말고. 그렇잖아도 20살은 안 넘길 작정을 하고 또 그리 준비도 하고 있어. 20살이란 말에 남의 아버지는 그만 질색을 하면서 엄마의 무슨 말인교 당찬심더 하고는 낮까지 불키웠다. 철수 아내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철수는 손짓으로 막고 영감 잘 알았소 그만 건너가서 편히 쉬소 하자 그제서야 남의 아버지는 안심이 되는 듯 일어서며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심더 안 그런교 기왕 남의 권식 될 바야 하루라도 일찍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는겨? 하고 또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건너갔다. 남유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눈시울이 약간 부은 것뿐이다. 이날 철수 내외는 둘 다 결근을 했다. 철수 아내는 그동안 장만해 두었던 남이의 옷감을 꺼냈다. 그리 좋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저고리감이 4벌, 치마감이 3벌, 그 밖에 자기가 시집 올 때 해온 무색옷 중에서 시속에 맞지 않고 색이 너무 난한 것을 추려 몇 벌, 또 속옷 이것저것 해서 한 보퉁이는 조이 되었다. 아침을 치르고 나서 철수 내외는 남이를 불러 갈 채비를 하라고 이르고 그의 아내는 밀쳐둔 보퉁이를 해치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언제 입는 옷이고 또 이것은 다시 고쳐 하고 하면서 일일이 일러주는데 남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직 설거지도 안 했는데 하고 일어선다. 내가 할 테니 그만두고 어서 머리 빗어라. 그리고 옷은 이걸 입고 벗어는 요전번에 신던 것 신고. 그러나 남이는 물도 안 길었어요 하고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만둬라. 요새 물이 달려서 일찍 가야 해요. 그러자 건너방에서는 남이 아버지가 남아 준비 다 됐나? 차 시간 놓칠라. 속히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남이는 건너방 쪽을 흘겨보고 가고 싶거든 혼자 가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또 밖을 나가려는 것을 이번에는 철수가 불러들여 가보고 마땅찮거든 다시 오더라도 가도록 해야지. 차 시간도 있고 하니 빨리 채비를 해라. 하고 타이르는데 남이 아버지는 벌써 뜰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남이는 그제서야 낯을 씻고 제가 일상 쓰던 물건들을 챙겼다. 크림통과 가루분통이 하나씩
그리고 한쪽 모가 떨어져 삼각이 된 거울이 한 개, 얼레빛과 참빛, 그 밖에 수본, 골무, 백앤모, 색헝겊, 당세기, 허드레 옷 해서 그것도 한보퉁이가 실하다. 분홍 치마에 흰 반회장 저고리를 입고 맑은 때가 무들랑 말락한 버선을 신은 남인은 딴 사람같이 예뻐 보였다. 어디다 내세우더라도 얌전한 색식감이었다. 남이 아버지가 대문짝에 담뱃대를 딱딱 두드리면서 헝기침을 하는 것은 빨리 나오라는 재촉일 게다. 철수 아내는 이모저모 남이 몸매피를 보아주고 어서 가거라. 너 잔치할 때는 너 아저씨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꼭 할 테니. 그러나 남이는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영희와 윤희를 찾는다. 골목에 나가 있던 영희와 윤희는 남이의 달라진 모양을 보고 눈이 둥그레져서 아줌마 어디 가노? 하고 묻는다. 남이는 대답도 않고 두 아이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들어가 영희와 윤희를 세운 채 두 팔로 가둬앉고 윤아 아줌마 가면 네 빠빠 누가 줄고 하자 영희가 또 아줌마 어디 가노? 하고 묻는다. 남이는 목맨 낮은 소리로 우리 집에 간다. 그러나 영희는 거짓말이다. 이거 너거 집 아이고 뭐고? 하고 발까지 구르며 짜증을 낸다. 갑자기 윤희가 그 넓적한 입을 삐죽거리면서 억실억실한 눈에 눈물을 한 빡 가둔다. 남이는 지그시 팔에 힘을 준다. 윤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남이의 자줏빛 옷걸음에 얼룩이 진다. 바로 이때다. 골목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남이는 재빨리 윤희를 업고 영희의 손목을 잡은 채 밖으로 나갔다. 남이 아버지는 벌써 저만치 철수와 하직을 하면서 내려가고 엿장수는 막 철순의 집 앞에서 대문을 나서는 남이와 마주쳤다. 엿장수는 얼빠진 사람처럼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이의 눈에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남이는 윤희를 업은 채 허리를 굽히고 몸을 약간 돌려 치맛자락을 걷고 빨간 콩주머니에서 10원짜리 두 장을 꺼내 엿장수를 주었다. 엿장수는 그제서야 눈을 돌려 남이와 돈을 번갈아 보다 말고 신문지 조각에 엿을 네 대가락 싸서 아무 말도 없이 돈과 함께 내민다. 남이는 약간 망설이다가 역시 아무 말도 없이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는 영희를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왔다. 여정수는 멍하니 대문만 쳐다보고 있다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나서 옆판을 둘러매고는 혼잣말로 꽃놀이를 가면 자천 골짜기지. 그럼 한 걸음 앞서 울음고개로 질러감 되겠지. 이렇게 중얼대면서 여장수는 빠른 걸음으로 담모퉁이를 돌아 울음고개로 향해갔다. 남이는 그 엿장수에게서 받은 엿을 영희에게 둘, 윤희에게 둘, 각각 손에 쥐어주고서도 한 동아기를 잘라 입에 넣고는 손수건으로 윤희 눈물 자국과 영희 코밑을 닦아주고서야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영희와 윤희는 엿먹기에 여념이 없었다. 철수 아내는 보퉁이 한 개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남이에게 귀엣말로 무엇을 일러주고 이래서 남이는 떠나간다. 다만 한 가지, 철수 내외에게 수수께끼는 마을 중턱에서 남이를 보내고 서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는데 남이가 어이한 옥색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것이다. 더구나 한 번도 신지 않은 새것을. 철수 내외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도로 물어본다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다. 보리밭 사이 조그만 언덕길로 옥색 고무신을 신은 남이는 갔다. 자천 골짜기로 꽃놀이를 가는 줄만 알았던 남이가 난데없는 영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엿장수는 울음고개 위에서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남이 자신이야 알 리도 없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은 어릴 적의 추억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동화 같은 어느 시골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엿장수,
지금은 이런 직업이 없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람이죠. 고무신이나 집에서 안 쓰는 쇠조각 같은 것을 주고 엿으로 바꿔먹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엔 시대가 변하면서 엿 대신 뻥튀기 장수로 바뀌었죠. 아무튼 이 엿장수가 남이에게 반해서 그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못내 아쉽게 헤어지게 되는 장면은 뭔가 좀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남이가 신고 가는 옥색 고무신을 철수 내외가 보면서 의아해하죠. 지난번 옥색 고무신은 아이들이 엿 바꿔 먹었고 다시 사다 주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남이가 신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제 생각엔 아마도 엿장수와 남이 사이엔 소설 속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뭔가 썸씽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추측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옥색 고무신은 엿장수가 사다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면 사다 주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남이를 보며 엿장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군 꽃놀이를 가면 자천 골짜기지 하는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애써 외면을 하는 그 장면에서 어쩌지 못하는 남자의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오영수 작가는 이런 향수 어리고 남녀의 이야기를 아사무사하게 잘 표현하는 작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즐겁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오영수 작가의 고무신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버지의 자리" 김소진. 내가 한때는 소문난 소년 술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하긴 요즘은 나 스스로도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긴 하다. 하지만 그건 아직도 기억의 벽에 바래지 않고 단단히 박혀있는 동전처럼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되레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나는 불과 14세의 나이에 소주 반병을 앉은 자리에서 비워낼 수 있는 술 실력을 뽐내던 기억이 난다. 도대체 이 14세의 나이는 내게 무엇이었을까? 그때 나는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인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처지였다.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쓰고 다녔던 빛나는 모표가 달린 모자와 누런 금단추들이 주렁주렁 달린 중학생 교복을 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중학 3년은 입어야 한다며 마련해줬던 강력 재분 곰표 밀가루 포대자루 같이 후줄근한 교복을 옷보따리 안에서 1년간 고스란히 썩혀야만 했던 것이다. 왜 그랬던가? 그것은 바로 숱한 남정네와 정분을 뿌렸던 얼굴 반반한 춘하와 그네에게 푹 빠져들어갔던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누군가에게 술김에 털어놓은 적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내 입학 등록금이며 그 밖의 준비물 마련 등에 쓰일 이불 보따리 속의 노란 돈봉투에 떨리는 손을 댔고 그 봉투는 춘하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난 등록기간 마감날에서야 알 수 있었다. 아주 우연하게. 더 깊은 속사정을 밝힐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사실만으로도 알만한 사람은 아버지와 춘하 사이가 한때 그렇고 그런 사이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난 한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겉으로는 평상적 감정을 회복한 듯 했지만
그건 정말 겉가죽에 불과했던 것이고 감정의 심연에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와 그 나이답지 않은 허무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 아주 우습기 짝이 없는 대상이 돼버렸다. 아들의 중학교 등록금을 빼돌려 정분이 난 여인의 단속꽃 속으로 밀어넣어준 사내를 난 애비로서 승복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물론 아버지를 아버지 이외의 호칭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비정상적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세월은 나조차도 한 사람의 애비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내가 한없이 곤혹스럽게 생각했던 그 자리까지 어느덧 나는 밀려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 아버지란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고 오늘 야근인데 현관에서 허리를 구부려 구두 뒤축을 세우며 출근을 서두르는 아내의 눅눅한 머리칼에서는 싱그러운 유아용 비누 냄새가 풍겨왔다. 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선 세련이가 선잠을 깬 탓인지 찌푸려진 표정으로 엄마 마중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목발을 짚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직도 붕대를 풀지 않은 웬 발등을 물끄러미 보며 본승만승 짐짓 외면을 하고 있었다. 염려 말고 어여. 어머니가 아내를 손짓으로 돌려 세웠다. 안티프라민이 알록달록 배에 나온 붕대 위로 둔탁한 통증이 떨어졌다. 풀썩 꺾이려는 오금을 신발장 위를 짚으며 가까스로 추어 올렸다. 쯧쯧, 애미도 그렇지. 아범 심사를 모르지는 않을 터에 저 몸을 이끌고 유치원까지 다녀오라면 뭘 어쩌자는 겐지. 그럼 오늘은 할머니가 나 데리러 올 거야?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자 어머니는 불어 머리빗을 우악스레 놀려 세련이의 관심을 뭉개버린다. 아이야, 참 할머니도 살살 좀 해요. 아파 죽겠건만. 그러게 이거사, 고개 좀 고추 세우고 얌전히 굴어. 그렇지 않으면. 세련아, 아빠가 데리러 가면 안 되니? 아이는 눈망울만 굴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빗질을 멈추고는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빠는 다리 아프잖아. 다 났어. 아빠는 정말 다 나았다니까. 진짜 볼래? 매주 수요일은 유치원으로 부모들이 직접 찾아와 아이들을 찾아가는 날이었다. 평일에는 봉고차로 데려가고 데려다 주었지만 어머니는 손살이 풀어지는지 세련이 머리 위에서 빗을 맥없이 내렸다. 가벼운 한숨이 따라 내려왔다. 나는 다리를 약간 끌며 서재로 꾸민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담배를 꺼내문 다음 꾸깃꾸깃 뭉친 담배종이를 휴지통을 겨냥해 던졌지만 벽에 맞고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비까지 추적추적 내렸다. 세련이가 유치원 봉고차에 오를 때부터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열려진 베란다 문을 거쳐 평소보다 크게 4층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아 한바탕 비가 퍼붓고야 말 모양이었다. 지나가는 비가 아닌가 보네. 세탁기 뒤에서 우산을 찾아준 어머니를 가로막고 우산을 빼앗아 겨드랑이에 낀 채 어슬빗을 길을 나섰다. 지도 애비 노릇 좀 한번 해봐야죠. 어머니는 뒤돌아서서 혀를 차며 또 끌탕이다. 애비 노릇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애비라는 게 돈벌이를 고정적으로 해서 처자식을 벌어먹일 국량이 제대로 서야 온전한 애비지. 그 좋은 직장을 부젓가락 쥔 어린애 마냥 화들짝 뛰쳐나와서는 제때 어디 한번 식구들이 맘 놓고 의료보험증 갖고 병원을 가보나. 이거 뭔, 이 지경이 되도록 팽개쳐놓은 게 글쎄 시상의 그 잘난 애비 노릇이란 말이냐? 너도 참 딱도 허긴. 나는 점퍼 지퍼를 목 울 때까지 깊숙이 끌어당겼다. 애비 노릇. 삶아놓은 돼지 비계에 숭숭 박힌 털처럼
삐죽삐죽 턱주가리를 비집고 나온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짧은 후회를 깨물어 보았다. 어차피 애들을 데리러 온 학부형들하고 비교가 될 텐데 기왕이면 면도 좀 하고 옷도 깨끗하게 매무시하고 나올걸. 비가 와서 그런 것인지 유치원 앞에는 자가용을 몰고 나온 헌칠한 사내들이 부쩍 눈에 띄었다. 나는 우산 속에서 혹시 사람 틈에 뒤섞여 나오느라 놓치게 될까봐 이마살을 가운데로 모으며 눈을 부릅떠 지켜봤다. 그러나 세련이는 딴 아이들이 다 빠져나와 유치원 마당이 한산해져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 30분을 더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유치원 문턱을 넘어섰다. 아이들 선생으로 보이는 원피스를 길게 늘어뜨린 앳된 아가씨가 창문 너머 엉덩이를 하늘로 뽑아 올린 채 뒷정리를 하는 게 비쳤다. 나는 창문을 무의식 중에 손끝으로 똑똑 두들겼다. 곧바로 그게 실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올라붙었지만 이미 그 아가씨는 나를 보고는 현관 앞으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이거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크를 한다는 것이 그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오셨지요? 아이들은 다 귀가를 했는데. 세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반이던가요? 아, 예, 김세련 어린이. 아버님 되세요? 아, 예. 보시다시피 꼴이 이래서 선생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못 보셨나요?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늦게 오셨나 보죠? 그럴 리가요. 파악이 오래 전부터 문 앞에서 쭉 지켜봤는데. 아까 얼핏 보니까 승미라고 물레 아파트에 사는 짝꿍이 아빠가 갖고 온 자가용 뒷자리에 같이 타고 가는 것 같던데. 세련이가 아빠가 오시는 줄 미처 몰랐나 보죠? 그런가요? 나는 쓴웃음을 지어 보이며 젊은 선생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러나 아이는 동네 놀이터 근해에 앉아 가을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다. 내 몸 안은 어떤 열기로 금세 훈훈해져 왔다. 세련아, 왜 여기서 비 맞고 있어? 감기 걸리겠다. 아이가 희죽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이 왜 그리 낯설게 느껴졌을까? 내 아이가 맞던가? 어느 낙태 반대 포스터가 갑자기 떠올랐다. 4주째 된 태아의 형태가 또렷한 두 발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들어 보인 포스터였다. 아빠, 왜 날 따라왔어? 왜긴, 비가 오는데 우산은 어쩌고? 아침에 그냥 갔지? 아빠 모습이 창피해서 승민의 아빠한테 나 좀 태워달라고 얘기했거든. 창 밖으로 아빠 다 봤어. 아이가 오돌오돌 떨기 시작했다. 오한이 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우산을 내던지고는 성큼 다가가 아이를 번쩍 들어안고 집 쪽으로 내달렸다. 품 안에서 아이가 홍당무를 본 당나귀처럼 자꾸 힝힝거렸다. 내가 사표를 던지고 승강기에 실려 수지 강하해 건물을 빠져나오던 날 아내는 공교롭게도 유산을 했다. 초기 유산이라 그런지 아내는 포도당 링거를 한 병 맞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제 발로 병원을 걸어나오는 강단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숨이 찬지 집 앞에 다 와서는 놀이터 그네 위에 슬그머니 주저앉았다. 뭐가 그렇게 참기 힘들었어? 상의도 하지 않고 말이야. 어떻게 견뎌볼 도리는 없었어? 쓸데없는. 그저 그 출판사하고는 연이 다 됐다고만 여겨. 한가한 소리하고 있네.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고작 그런 말밖에는 못하니? 등신처럼. 등신? 그래, 등신이니깐 아무 말 하지 마라, 더 이상. 아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더니 몸이 문풍지처럼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쇼크가 있는 모양이었다. 안색도 창백했다. 나는 서둘러 아내를 들쳐업고는 옆 경비실로 달려가 간이 침대에 누인 뒤 찬물을 입에 물고 얼굴에 뿜어주었다. 나의 실업 상태는 생각보다 질질 끌며 오래갔다. 편집장급 자리가 그리 쉽게 날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지만 두 달째를 넘어서자 은근히 속이 달아올랐다.
사정이 다급해진 아내는 어느 곳을 쑤셔갖고 왔는지 나보고 당장 이력서를 한 통 쓰라고 성화가 득달 같았다. 이력서 쓰는 거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상주도 모르는 재상에 절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어느 출판사냐고 물어봤더니 어디라고 되는데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다. 그 출판사는 소위 문민정부 이전 시절에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세도가의 아들이 인수해서 미술 전문 출판사로 키우겠다고 소문을 퍼뜨린 데였다. 야, 네 발도 참 넓다. 어째 거기까지 아름아름이가 다 있었냐? 군말은 생략하고 우선 이력서라도 한번 뒤밀어 놓고 보는 게 어때요? 내가 암만 사정이 다급하게 됐기로서니.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밥 가리게 됐어요? 왜 이리 등 덥고 배부른 소리만 주워 담는 거야? 정말 속상해. 너, 내가 얼마나 허약한 놈인 줄 이제 알았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 말이야. 괜히 섣불리 발자국만 어지럽게 찍어만 놓으면 그게 다 생채기가 돼 돌아오는 건데. 그럼 지금처럼 계속 안방 퉁수 노릇이나 하고 앉았으면 장땡이란 그런 심보야? 벌써 우리 세련이까지 보험을 둘이나 깼어. 난 애까지 유산돼 버리고 말이야. 애비 노릇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냐? 뭐야? 어머니까지 남대문 시장에 떠돌이 보따리 장소로 내보내고선 기껏 한다는 게 이삿짐꾼 노릇 하루 하고 오면 다 면피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자기 만족주의인 줄 알기나 하고 그러는 거야? 아내는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물론 내가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나는 일단 이력서를 써서 아내에게 맡기는 것으로 대충 입막음을 해두었다. 결혼 전부터 출판 대행일을 주근주근 해오던 인맥이 있던 아내가 계약직이긴 하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참고서 출판사에 자리를 잡아 숨통을 간신히 트여준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나는 집에 있기가 민망해질 때면 슬그머니 시내로 사람 구경을 나가곤 했는데 남대문 시장은 그 단골처 중의 하나였다. 회현 전철역에서 남대문 시장 쪽으로 나가는 입구 아래쪽 층계차면은 노점상 몇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소리나는 장난감 전화기를 파는 아줌마도 한 사람 끼어 있었다. 그 아줌마는 볼 때마다 졸고 있었다. 조는 듯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모형 전화기 단추를 눌러댈 때마다 삘릴릴릴리 하는 자지러지는 듯한 전화벨 소리가 지하도 속으로 꾸역꾸역 파고들곤 했다. 어머니가 그 삘릴리 아줌마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나는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피가 역류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옆에 내가 장사를 헤쳐먹으려면 똑바로 굴어. 같이 좀 먹고 살자는데 텃세가 이럴 수 있어 그래? 사람 인심이 이렇게 야박해서야 어디? 어머니는 당신 앞에 놓인 행상 보따리를 주섬주섬 여미며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맞받았지만 오금이 저린 표정이 역력했다. 그럴수록 그 삘릴리 아줌마는 병아리 본 소리개처럼 드세게 달겨들었다. 암만 뜨내기 장사라지만 예의고 염치가 있어야지. 남의 터 앞에 지치고 들어오겠다는 건 무슨 심보야? 순간 나는 눈앞이 깜깜해져 어머니의 그 행상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바로 보지도 못했다. 곶감이나 엿 아니면 인절미 따위를 어디선가 도매로 넘겨온 것일 터였다. 나는 얼른 옆 액세서리점으로 뛰어들었다. 다행히 어머니와 눈길이 마주치진 않았다. 내가 남대문 시장의 새벽 인력 시장에 나선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형씨, 노는이 뭘 허우? 쇠치기나 없시다. 동이 희부유음하게 터올 때까지 팔리지 못한 패들이 여기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죽이 맞을 것 같은 축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완전히 심하이 헌 건가? 한 파수 더 남았을걸? 뭐? 소금 장수? 나는 소금 장수가 이삿짐꾼을 뜻하는 용어인 줄 나중에야 알았다. 아마 그 일을 하루 하고 나면 고등어 자반처럼 온몸이 소금기로 간이 절여진 듯 어금버금할 정도로 힘들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도 몰랐다.
형씨는 전공이 뭐간디 여지껏 꼬리를 얌전히 내리고 그렇게 서 계셨수? 초면에 신뢰가 안 된다면 그저면 거시기 말이유? 아항, 내가 맞춰볼까잉? 이거 소림사 주방장? 맞소? 형씨 생긴 거 봐 하니 거기가 본바닥일 것 같은디. 근디 왜 저 타우너가 일당 7장 불렀을 때 잠자코 있었는가? 그 정도면 마통수 좀 불고 흥정 한번 붙어보지, 응? 전공이 전 없습니다. 자벽입니다, 자벽. 우와, 이것도 어려운 사람 하나 만났네, 그려. 이천이 맨몸뚱어리 하나뿐이라 그거요? 그럼 우짤라고? 소금장수라도 한번 뛰어볼라요? 어쩔라요? 우리와 함께. 난 봉천동 정인데 악수나 합시다. 예. 나는 얼떨결에 손을 잡았다. 김씨, 오늘은 운수가 사나운 모양인데 그만 집으로 가 쉬슈. 뒤치다거리는 우리가 알아서 헐팅께. 그 대신 이것도 다 인연인게로 대매 만나서라도 쇠 좀 마시는 거 잊지 맙시다. 이삿짐을 대충 꾸리고 났을 때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이 말했다. 그날 처음 만난 데다 성만 되는 수인사를 나눈 사이라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정가, 송가, 강가 등 각 성바지들이었지만 평소 함께 일거리를 톱는 일행이 틀림없었다. 남대문시장 퇴계로 어귀에서 이삿짐센터에서 보낸 낡은 봉고차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삿짐센터 일손이 달리는 날인지라 나 같은 허리가 구부정하고 어깨가 처져 벌써 한눈에 이래는 손방일 듯한 인물도 도매금에 아무렇게나 한자리 꿰차고 실려갈 수 있었다. 이삿짐 나르는 일은 막노동 중의 막노동이었다. 나보다 호리호리한 몸매의 사내가 마치 자기 몸집의 몇 곱절이나 되는 먹이를 물어 나르는 개미처럼 장롱이나 냉장고를 번쩍번쩍 들어 나르는 곁에 할 일 없이 서 있다가 이불 보따리 같은 잔챙이 짐이나 나르고 있자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애초 노가다라도 한번 뛰어보며 갈 때까지 가서 세상 쓴맛을 오지게 체험해보자고 마음먹었던 나의 치기에 구역질이 느껴질 정도였다. 인부가 다섯 온다더니 왜 다들 안 왔어요? 이사하는 집 아줌마가 따졌다. 우리 넷이라도 요거 다 해치워요. 요즘 어디서 달라는 대로 손을 다 줍디까? 일은 깔축 없이 해드릴 터니 아따 그 7년 대안에 까마귀 울음 같은 소린 그만 좀 허슈. 칫, 넷도 온전한 넷이면 몰라. 하나는 완전히 순 젬병 같은 이를 가오제비로 데리고 와설랑 걸치적대기만 하고. 나는 화토불을 뒤집어 쓴 듯 목덜미가 화끈 달아올랐다. 김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반나절 품삯이니 섭하게 생각지 말고 받아 놓으슈. 정이 만원짜리 석장을 꺼내 헤아렸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빈손을 내밀었다. 나는 이미 세탁기를 나르다가 손살이 풀어져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발등을 찧어 그날의 노동력을 거의 상실했던 것이다. 앞으로 앵간 오면 이런데 나올 생각일랑 일찌감치 찜쪄 먹어버리슈. 일도 해본 사람이 혼다고 험한 일 헐 바탕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아서 하는 말인 게 민폐가 딴 게 민폐가 아니구먼. 송씨가 쏘아붙이는 견말에 귀밑이 또다시 붉어졌다. 결국 하루 품삯도 벌지 못한 나는 정씨가 주머니에 찔러주는 만원짜리 석장을 받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발등이 화끈거리면서 계속 부풀어 올랐지만 왠지 걱정이 되지 않았다. 설마 뼈야 상했으려고. 몸속의 관절들이 서로 따로따로 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었다. 그 위로 소주를 한 병쯤 부으니 그래도 좀 살 것 같았다. 녹작지근해진 몸을 이끌고 나는 무작정 밤거리에 휩쓸려 다녔다. 앵간히 더 취했던 모양이었다. 영무원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정신을 차린 곳은 전철 2호선 객차 안이었다. 신도림역에서 좌석버스로 갈아타야 했는데 두 정거장 전쯤 자리가 나 덥석 앉은 게 화근이었다. 그 길로 골아떨어지는 바람에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뺑 돌았는지 12시가 넘은 시각에 홍대 입구에 닿아 있었다. 호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쩔렁거리고 있었다. 품삯으로 받은 3만 원은 술값으로 다 쓴 모양이었다. 어쩔까? 집에 일단 전화를 할까? 나는 발길이 닿는 대로 맡겨두고 있었는데 발길이 닿은 것은 다름 아닌 사표를 내고 나온 출판사의 출고 창고로 쓰이는 집이었다. 그 창고는 출판사와 한 5분 거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출판사 사무실이 비좁아 집주인이 약 1년 뒤에나 재건축에 들어갈 단독주택이 나온 걸 계약해 임시 창고로 삼았다. 그곳은 영업부 직원 세 사람의 상주지였다. 출근도 퇴근도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사장에게는 전화로 일일 보고만 하면 그만이었다. 나는 어느새 그 단독주택의 철제 대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술이 확 깨어올랐다. 사표를 던진 지 몇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옛 회사의 부속 건물을 내가 도대체 왜 다시 찾아온 것일까?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세수하듯이 벅벅 문지른 다음 일단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어쩔까?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일찍 왔더라면 만났을지도 모를 영업부 사람들은 다 퇴근을 했는지 불이 꺼진 집안은 괴괴했다. 나는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런데 이 육중한 대문이 날 받아나 줄까? 어깨로 살짝 밀쳐봤더니 의외로 삐그덕거리며 대문 아귀가 실긋이 벌어졌다. 나는 손을 탈탈 털며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대문 빗장을 단단히 질러버렸다. 네모 반듯한 정원석을 몇 번 딛자 금세 현관 문 앞에 다가섰다. 현관문은 안으로 닫혀 있었다. 그러나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영업부의 이 과장과 밤늦게 술봉다리를 끼고 이곳으로 월장을 해 들어왔을 때 쪽문을 따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비상열쇠가 문지방 틈새에 끼워 있었던 것이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책더미 사이사이를 미로처럼 들락거리며 모든 전등에 스위치를 올렸다. 거실에는 덩치 큰 이 과장의 엉덩이를 떠받드느라 가운데가 움푹 꺼진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다. 소파 앞의 탁자에는 빈 맥주병과 오징어 부스러기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걸로 봐서 퇴근하기 전까지 영업부 사람들끼리 맥주로 목을 축인 모양이었다. 잘 있었니? 내 목구멍에서 뜬금없이 새 나온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발로 바닥을 한번 탁 굴렀다. 책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책이란 한두 권씩 흩어져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몇천 권 단위로 뭉쳐 있을 때는 꼭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같은 실감을 줄 때가 있다. 나는 그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마치 옛 애인의 몸뚱어리에 손을 대듯 손을 뻗어 책을 건드려 보았다. 이건 내가 없는 사이에 벌써 2판에 들어갔군. 순 표지 탓이야. 근대성 시리즈는 생각대로 고전을 거듭하는 모양이었다. 판수도 바뀌지 않았고 출고가 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소프트 커버보다는 계속 양장본으로 가는 게 그나마 고급 독자층이라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건만 이게 뭐야? 품위는 품위대로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만큼 새 독자층이 잡힌 건 아니고 말이야. 이건 출판사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양장본으로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하는 건데. 에코 총선은 그럭저럭 환경 운운하는 요즘 분위기 타고서 밥값은 하는구먼. 새로운 이수진 씨 말대로 활자를 좀 더 과감하게 키워서 15급 정도로 했으면 환경 관련 책다운 맛도 더 나고 훨씬 시원했을지도 몰랐을 텐데. 내가 그런 면에서는 좀 편집 감각이 둔하긴 둔해.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좀 기본 부수라도 나가주었더라면 내가 이 출판사에서 조금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애초 기획부터 내가 지레 들떠가지고 꿰차가지고선
박 선생님한테 누도 되고 사장님한테도 면목이 안 서긴 했지만 개인적으로야 원풀이는 한샘이지 뭐. 아무튼 그 책더미 사이를 무슨 훌륭한 공원의 상책로 더듬듯 오가며 나는 꽤나 도취된 상태에 흠뻑 젖어들기 시작했다.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 책냄새를 맡아도 보았다. 끝내는 그 도취감에 따라 상승작용을 일으킨 취기에 겨워 거실에 있는 그 낡은 소파 위에 나뒹굴어 이른 새벽까지 풋코를 골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날 밤을 통해서 난 내가 출판에 대해서 결코 작지만은 않은 열정을 갖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직접 표지 디자이너를 고르고 몇 번의 퇴짜 끝에 내 의견을 반영한 표지를 확정짓고 표지에 실릴 글을 본문에서 발췌하고 종이질과 활자 크기는 물론 눈이 뽑힐 것 같은 교정을 본 다음 정성들여 보도자료를 작성해 관계자나 언론사에 붙이곤 했던 그 책더미 밑에 무덤처럼 깔려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듯한 느낌마저 밀려들었다. 그러나 당장은 돌아가 팔을 걷어붙일 일터가 없었다. 가장으로서 에비의 이름을 걸고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다. 아우, 아버지, 당신은 돌아갈 곳이 없었던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나요? 왜 견뎠나요? 국민학교 때만 해도 난 머리가 명석한 가난한 집안 아이였다. 어쩌다 한 번씩 아침 조회 시간에 구령대 앞에 호명돼 나가 교장 선생님한테서 기말 우수상 정도는 탈 정도였고 행동 발달 사항에서도 가를 놓치지 않는 아주 품행이 방정한 어린이였을 뿐이다. 그러던 아이가 돈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알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돈독이 올랐다고나 할까? 눈에서 시퍼런 인광이 비치는 듯했다. 6학년 선생님의 호의 때문에 난 졸업식을 하기 전부터 시장 어귀에 있는 구세주 약국 잔심부름꾼이 될 수 있었다. 그 약국은 근동을 통틀어서 가장 큰 약국이었다. 한때 담임 선생님과도 학부형지간이었던 그 약국의 여약사는 성당에 다니는 신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는데 나에게 성당에 나가서 교리문답 공부를 시작할 것을 반강제적으로 권유했고 나는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시간만큼은 근무시간에서 빠지기 때문이었다. 마누라가 번듯한 직업을 가진 집안의 사내들이 흔히 그렇듯 약국 주인 아저씨는 런닝구 바람으로도 약국에 불쑥불쑥 드나드는 배불뚝이 건달이었다. 그리고 바람 피우는 것을 좋아했다. 그때의 상대는 성세 누나인 경혜였다. 고속버스 안내양인 경혜 누나는 이틀씩 지방을 뛰고 나면 이틀은 휴가였는데 그중 하루는 거의 주인 아저씨하고 뒹굴며 보내는 것이었다. 내가 생긴 거와는 달리 아주 입이 무겁다는 사실을 눈치챈 주인 아저씨는 나를 믿을 만한 전령사로 내세웠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쪽지를 물어다 주며 두 사람이 만날 장소, 시각 등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미 그 무렵만 해도 내가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그런 위태로운 일을 맡아줄 정도로 어숙할 때는 지난 시기였다. 나는 나대로 확실한 대가를 요구했고 또 아저씨의 무기날에 이 속을 챙겼다. 바로 약품을 빼돌리는 일이었다. 여러 가지 가정상비약들, 파스류, 강장 음료수, 특히 항생제류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옷소매나 바지 안쪽의 비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어느 날 밤 늦게서야 문을 닫은 약사 아줌마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날 붙들어 세웠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 있는 걸 모두 털어놓으라고 아주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별로 얼지 않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주머니 속의 마이신들을 다 끄집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난 내가 오래전부터 약품들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오늘까지 짐짓 모른 채 해왔는데 그건 네가 더 잘할 거다. 내가 주인 아저씨가 그 여시 같은 년하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는지 그것만 알려준다면 모든 걸 불문에 붙이겠다.
그렇지 않다면 난 널 파출소에 고발해서 아주 혼뜨거움을 내놓을 작정이니 그렇게 알려무나. 나는 해파리처럼 느물거리며 웃음을 베어물었다. 주인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더 빨랐을 텐데 왜... 넌 아주 보기보담 영악하고 숭악한 애구나. 아, 천주씨여. 이 어린 죄인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나이다.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난 내가 다음날 낮에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청수장 어귀의 제1여관 302호를 알려줘도 약사 아줌마가 감히 들이닥치진 못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랬다간 저번처럼 또 눈에 시퍼런 멍자국이 나도록 얻어맞고 마치 눈병이 난 것처럼 안대를 걸치고 손님을 며칠씩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 다음날부터 난 구세주 약국을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집에 와서 여태껏 챙긴 약품들 보니 거진 쇠고기라면 상자가 그들먹하게 찰 정도였다. 이것만 야미로 정가보다 밑가게 팔기만 해도 이듬해 중학교 등록금 따위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 보였다. 파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시간도 많고 값도 약간씩 싸게만 부른다면 그리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직접 봉다리에 약품을 종류별로 쓸어놓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취로 사업장 같은 데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때 아버지라는 사람도 취로 사업장 같은 데를 쫓아다니며 엄마가 한 솥 끓여준 시래기 풀떼기 죽이며 엿가락, 담배 장사 따위를 했다. 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따로 노는 게 불성사나울 것 같아 아버지와 통합을 해버렸다. 어따, 올게는 왜 이렇게 취로 사업이 많이 벌어지지? 나라가 가난구제를 해뿌리기로 오지게 작정을 한 모양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곧 선거철이 닥치겠지. 헤헤, 아무튼 밀가루 때문에 겨울도 조이 나고 지금까지 구매 배굶지 않고 왔은께 그놈의 선거판이 막판이었으면 좋아 불겄네. 예, 까치담배 하나 주렴. 니 애빈 어디 갔니? 또 니가 나왔니? 얼마라고? 5원에 두 까치인 거 몰라요? 맨날 사문서. 짜식이. 어른이 묻는 말에 공손하지 못하고 맞대답질이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예, 참. 이건 남세스러운 일이다만 거시기 구해줄 수 있냐?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고 사타구니 깨를 움켜쥔 채 어그적거리며 걸어온 사내 하나가 은근스럽게 물어봤다. 거시키라면 다 알조했다. 분명히 성병이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럼? 그런 건 갖고 다니지 않고 달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전해줘요. 아저씨도 일 끝나고 어디 계실 건지 알려주면 갖다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려무나. 지켜지? 아저씨도 참 장사 한두 번 해보나요? 우린 지켜 아니면 도로 물어줘요. 참 200원인 건 아시죠? 그렇게나? 아저씨도 참 약방에선 얄짤없이 300원 받아요. 그래도 안 깎아주냐? 그거 몇 개 안 남았어요. 스벌, 알았다. 아버지는 멀리서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얼쩡거리다가 이따금씩 다가와 물었다. 많이 팔았니? 서너 갑. 그거 말고 거. 그건 아버지하고 상관없으니까 묻지 마시라고요. 약을 부탁한 사내들은 저녁 되면 거개가 술집에 처박혀 있기 일쑤였다. 나는 안주일체라고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인 골목 대포집 밖에서 안을 손갓을 씌워 들여다보다가 얼른 문을 열고 들어서곤 했다. 아저씨, 가져왔어요. 그래? 이거 이 약간 물고 나면 오늘 술값은 또 달아야 하는데. 술값은 술값이고 약값은 약값이지 뭘 그러세요? 이쯤 되면 나는 은근히 곰살궂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이 약 자실 땐 술을 삼가셔야 한대요. 네가 약사냐? 걔도 서당 생활을 오래 하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아 탈이 갔다. 너 참 몇 살...
아참, 학생이 아니지. 그래, 한 잔 먹어라, 까짓것.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려요. 술잔을 권한 사내는 아마도 내 목을 때가 한번 숨가쁘게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봤을지도 몰랐다. 네 애비 대신 한 잔 허라는 거요? 자식이, 괜히 좋으면서. 어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긴, 아다라시 거시키라고 안 되냐, 제 얘기를. 약값 깎아달라고는 안 온다니깐. 하늘의 별들이 뱅글뱅글 돌아갔다. 나처럼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취직한 채옥자를 돌산 우물가 및 풀숲펑에서 만나곤 했다. 그리고는 피곤 때문에 솜처럼 젖어있는 듯한 그의 몸뚱아리를 함부로 만지작거렸다. 우리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지? 야, 차라리 어떻게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도 몰라. 넌 해 넘기면 어차피 중학교 갈 텐데 그래도 날 만날 수 있나? 난 공순이 다 되었는데. 공순이가 어때서 그래? 야, 가봐야 가는 줄 아는 거지 뭘. 아유, 그 젖비린내 나는 애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같이 한다고 다니지. 참, 나는 이미 어른이 다 된 것 같은데. 술만 먹을 줄 알면 다 어른인가 뭐? 피. 흐히히. 진짜 어른들처럼 한코 뛰어볼까? 그건 안 돼. 큰일 날 소리. 그냥 옷 위로 그렇게 만져. 옥자와 같이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건 바로 그 춘하의 허벅지였다. 성 베네딕트 수도원 담벼락 아래에 놓인 어느 구멍가게의 평상 위에 허옇게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소주잔 앞에 앉아있던 춘하 말이다. 어떤 사내의 뺨을 헌담 털듯 쩔걱쩔걱 후리다가 끝내는 소주잔을 상대의 얼굴에 끼얹고만 춘하. 아, 그녀. 눈에서 별빛이 점점 흐려져갔다.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이 드론 놈아, 그래, 그렇게 네 놀이개가 실컷 돼주고 고작 받은 돈으로 이 쌍가락지 하나 해꼈는데 이제 와서 뭐? 아가리에다 똥을 퍼부을까 보다 그냥. 어디서 그걸 돌려달라는 말을 죄치냐, 죄치길. 어림도 없다, 이놈아. 내 손가락을 잘라가기 전에는. 춘하네, 그게 없으면 우리 막내 중학교고 뭐고 다 허살세. 제발 이놈 낯짝에 침이라도 세우뱉고 선처해 주시게나. 그러면 어떤 것도 다 감소하겠네. 이보시게 춘하네, 이 늙은 목심 한번 살리시게나. 이놈이 집 막내둥이 등록금을 몰래 가지고 와서는 날 구워삼고 지랄을 뻗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죄치는 모양인데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이 작자는 인간으로다가 가치가 없단께. 거기가 그렇게 근지러우면 아예 뱀 아가리에다 그걸 쑤셔넣는 한이 있어도 아들내미를 생각해서라도 아서야지. 그걸 휘둘러놓고는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고 엄연히 치른 값을 되돌려달라고? 얘 끼오라질놈. 나는 술에 취하면 이따금씩 동방천 밑의 춘안의 집으로 슬금슬금 발길을 돌렸다. 울 아버지 기세요? 춘안에는 나만 보면 혀를 끌끌 찼다. 내가 아버지와 춘안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무담시 또 와부러잉? 어린 것이? 울 아버지 기세요? 나는 지청구에는 아랑곳 없이 대문을 붙잡고 깐 힘을 쓰며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다. 울 아버지 기세요? 이리 잠깐 들어올래? 나는 목을 때가 출렁거리도록 침을 목구멍 너머로 삼켰다. 눈은 한없이 확대되고 있었다. 울... 다 알아들어. 들어오라니깐. 나는 이글거리는 머리통을 이고 춘안의 문지방을 넘었다. 너 그것이 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 내 눈은 못 속인단께. 아이고, 입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웬일이단가? 무슨 포안이 졌길래, 잉? 말을 마치자 춘안에는 치만 말기를 썩 풀어제쳤다. 그리고는 차례차례로 감전된 아이처럼 그 자리에 부팍해 있었다. 바지 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풀밭을 기듯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드디어 춘하네의 그 하얀 허벅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감고 있는 내 머리통 위로 춘하네의 손이 덮어 씌워졌다. 춘하네는 소나귀에 힘을 주어 지그시 누르며 잡아당겼다. 나는 무릎이 꺾인 채 그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눈을 떠그라, 이 불쌍한 잡거사.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내가 어떤 비린내 비슷한 역겨운 냄새에 망아지처럼 고개를 뺑뚱거리며 획 제친 것은 그때였다.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춘하네의 손을 뿌리치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그냥 울아버지 여그 귀신이냐고만 물었잖아요, 씨발. 눈에서 눈물이 붓도랑 터진 듯 넘쳐나오고 있었다. 무슨 전화니? 세련애미한테서니? 오늘 늦는 댔잖아. 아니요. 저번에 이력서 디민댄데. 그래서? 어머니는 시큰둥한 내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애썼다. 일단 출근은 하라는 얘긴데. 아유, 그래? 참 좋구나. 꿈자리가 개운하더니만. 좋긴요. 돌아서는 내 등 뒤로 어머니가 한마디 던졌다. 내가 가서 좀 세련이를 데려오려무나. 내가 어째 종지굽이 빽빽한 게 영 기두발이 어렵겠어. 이발소가 딸린 동네 대중사우나에서 목욕과 이발을 하고 돌아오니 어머니가 어느새 다려놓은 양복이 장롱고리에 걸려있었다. 찜질을 해서 그런지 발등의 통증은 거의 가셔있었다. 유치원이 파할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유치원 정문 앞에는 벌써 학부형들이 많이 나와 서성거리며 안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저번처럼 자가용을 몰고 나온 사내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들만 몰려있었다. 나는 그 틈새에 끼는 게 쑥스럽기도 해서 길 맞은편에서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넣은 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이들이 한둘씩 강종강종 뛰어나와 엄마 품속에 안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약간 긴장이 돼 자꾸 담배갑이 든 호주머니로 손이 뻗쳤지만 마른 침을 삼키는 것으로 대신했다. 나는 갑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손을 빼 번쩍 들었다. 모범 택시 한 대가 깜빡등을 켜며 다가왔다. 아저씨, 죄송합니다만 저기 우리 딸애가 나오게 돼 있는데 한 몇 분만 기다리셨다 가주실 수 있어요? 요금은 조금 더 생각해서 드리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벌써 저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길어야 2, 3분? 그 정도라면 괜찮죠. 그러나 딸애의 모습이 눈에 띄질 않는 것이었다. 이것도 낭패를 보는 것 아닌가? 유치원 앞으로 바로 이어진 횡단보도를 노란 옷 아이들이 엄마 손들을 붙잡고도 안심이 되지 않는지 고사리 손을 흔들며 건너갔다. 신호등이 깜빡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한 5분이 더 지났을까? 내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서글픔 같은 게 스멀스멀 번져가기 시작했다. 따님이 나온 모양이군요. 나는 손나발을 만들어 입가로 가져가다가 도로 내려버렸다. 운전수가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딸애에게 눈길을 집중하느라 돌아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세련이는 내가 보내는 손짓 발짓을 아직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한순간 오른손을 선서하듯이 가슴께까지 올렸는데 그게 나를 알아봤다는 표시인지 아니면 푸른 등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육받은 대로 손을 든 것인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딸애는 마치 사막을 건너는 캐라반처럼 아주 느릿느릿 내게 걸어오는 중이었다. 아주 느릿느릿. 나는 일부러 모범택시의 지붕에 손을 얹고 기댄 거만한 자세를 취했다. 아버지로서의 위용을 뽐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유치함을 내가 왜 몰랐겠는가. 그러나 왠지 그때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화해란 그렇게 유치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아버지와 내가 그러했듯이 아버지와 나와의 화해는 이듬해 어느 이른 봄날 싱겁게 이루어졌다. 중학교 추천 번호를 다시 받고 학교가 결정이 돼 입학식만 남겨둔 때였다. 나는 급속도로 예전의 그 착하고 품행방정한 아이의 면모를 회복해가는 중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불화는 이제 필요하지가 않았다. 아버지는 돌산의 전망도 좋고 양지발은 둔덕에 비스듬히 걸터 누운 자세로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오래도록 달라붙어서 아버지가 곧잘 찾아드는 명당 자리였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그대로 우두망찰 서 있었다. 앉지 그러니? 아버지는 햇살이 신지 눈가를 실끗 구기며 비어나온 눈곱재기를 손으로 잡아 떼냈다. 나는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곤 또 정적이었다. 따습지? 예. 밥상이 이제 다 됐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너무 좋지? 딴청을 부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자처럼 가녀렸다. 그리고 좀 떨리는 것도 같았다. 얼마나 한참 동안을 더 그렇게 있었을까? 사람이란 게 말이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많거든. 너도 이젠 중학교를 들어가니 하는 말인데 그럴 때마다 몸태질하고 기를 쓰다 보면 마음이 더 상할 때가 있지. 다친 데는 움직거리면 가부간에 덧들이게 마련이거든. 나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당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눈치챌 수 있었고 그런 거라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요즘도 술 많이 받아 마시니? 지가 언제?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참 그렇게도 술을 마셔 댔었지. 아니요. 이젠 바로 학교 다니게.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애비가 못 나서. 얼굴에 버짐꽃이 혼전 만전하네. 키가 크려나? 아버지는 상체를 약간 일으키더니 자신의 품속에서 신문지로 겹겹이 싼 것을 꺼냈다. 그것은 돼지 머릿고기 누른 거였다. 머그, 도야지 괴기가 버즘꽃 잡는 데는 그만이지. 그 돌산 둔덕에서 눌린 머릿고기를 깨소금에 찍어 먹고 난 다음 나도 아버지를 따라 졸음이 쏟아져 내릴 때까지 가만히 널브러져 있었다. 손등으로 왕개미가 슬금슬금 기어올라도 모른 채 끝내는 생시와 졸음의 사이끼를 오락가락하면서 내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할 만큼 몽롱한 상태에서 눈만 껌뻑거렸다. 그때 땅거미가 질 무렵 아버지가 날 들쳐업고 돌산을 내려온 게 아버지 등짝에 코를 박아본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었다. 딸에는 나와 눈길을 마주치고도 눈동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세련아, 아빠시니? 세련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여인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어 보였다. 승미야,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곧 차 가지고 올 거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사가 다시 재촉했지만 나는 대꾸 없이 석고상처럼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이거 대낮에 애들 유기하려는 미친놈 아냐? 운전수가 욕지거리를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차를 몰고 스쳐 지나갔다. 나는 딸애가 지나간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소설 속 화자이면서 주인공 소녀는 어릴 적 아버지의 경제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어 아버지가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어른이 되어서 보니 자기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품었을 아버지에 대한 낙오자 시선을 지금은 자기의 딸인 세련으로부터 똑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오래전 아버지와 반목을 하다가 어느 날 별일 아닌 듯이 화해를 했던 것처럼 지금의 자기도 딸과 화해를 시도해 보지만 그게 뜻대로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요. 다른 학부형들에게 꿀리지 않게 하려고 모범 택시를 타고 온 것 같이 세팅을 하고 딸을 기다리지만 딸은 매몰차게 외면을 하는 그 장면은 제 마음도 뜨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자기의 아버지는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한 잘못과 지금 주인공의 잘못은 다르지 않느냐고 말하겠죠. 그래서 비난도 달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경중을 따지자면 주인공 아버지가 잘못한 것과 주인공이 무책임하게 직장을 그만둔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전 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면은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무거움이라는 부분입니다. 화자의 아버지도 화자도 모두 결국엔 자신들의 자리에 무거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둘이 달라요. 아버지와는 화해를 했지만 자기 딸과는 화해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자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요. 이제 길을 찾았으니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인생을 읽어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누군가의 인생을 관조하듯이 또는 슬쩍슬쩍 곁눈질로 보듯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눈물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또 존경을 배우고 친절을 배우면서 우린 인생을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문학 중에서도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파피루스 가족들과 늘 좋은 문학 작품을 함께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까지 김소진 작가의 작품 아버지의 자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문학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식물들 조경란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 번째 연애도 실패로 끝났으며 6개월간의 무직 상태를 끝내고 다시 자리를 옮긴 직장에 출근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여동생은 제부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고 나는 왼쪽 눈 밑에 거무스름한 기미가 낀 것을 발견해야 했다. 10년 동안 살던 집을 줄여 이사도 했다. 도덕경인가 논어의 어느 구절처럼 인생의 기복에 그저 의연하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물러남이 있을 때 새로 들어옴이 있다고 버릇처럼 읊조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예순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단둘이 단조로운 일상을 거듭하고 있었다. 길쭉한 그릇에 들어가면 길쭉해지고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래지고 추우면 굳고 더우면 풀어지고 뜨거우면 날아가는 물처럼 살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차츰 터득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는 33살을 63살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금요일 밤 9시 뉴스가 끝난 시각에 나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신이 한상미의 고모라고 밝혔다. 한상미? 한상미가 누구인가? 모친은 말을 잃고 멍하니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나를 불안한 눈빛으로 건너다 보았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모친은 밤늦게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고는 하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용으로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제야 모친은 굼뜨게 몸을 움직여 방을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전화를 걸어온 여인이 안타깝다는 듯 말을 더듬거렸다. 여인의 불규칙한 호흡을 귓결로 느끼면서 재빨리 머릿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저 당산동에 살았던 그 애 말이에요. 아, 한상미. 귀가 번쩍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 애의 이름이 한상미라는 건 도무지 생경스러웠지만 아무튼 더디게나마 기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산동이라는 지명 때문이었다. 내가 29부터 31살까지 근무했던 직장이 있던 곳이다.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 홍보부에 근무하면서 자사품 광고 카피를 쓰기도 하고 격월간으로 사보를 만들기도 했다. 한상미와의 인연도 그 회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상미의 고모라는 여자가 왜 나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을까? 나는 모친께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 손으로 슬쩍 방문을 밀어버렸다.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도록 사위가 고요해졌다. 고요 속으로 여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벌어진 꽃잎이 다치듯 어쩐지 내 귀는 스르르 말리는 것만 같았다. 한상미의 고모라는 여인은 마지막으로 영안실 위치를 알려주고는 다시 한번 확인할 겨를도 없이 툭 수화기를 놓았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의 의무였기라도 하던 말이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년 전에 만났을 때가 12살이었을 것이다. 그새 14살로 자란 한상미가 오늘, 그러니까 1월 1일에 일출을 보기 위해 찾아간 정동진역 철로변에서 기차에 받쳐 즉사했다. 소지품이라고는 달랑 일기나 메모를 적어놓던 작은 수첩뿐이라고 했다. 몇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다. 한상미의 고모라는 여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애의 돌연한 죽음을 알린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었다. 내게 기이하게까지 느껴진 점은 그 여자의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한상미가 내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애는 내게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상미는 지난 몇 년 동안이나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애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 애는 나의 가족도 아니었으며 친구나 멀고먼 친지도 아니었다. 내 뒤에 혹은 내 앞에는 어쩌면 탄생보다 더 많은 죽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태연했다. 내가 궁금한 건 한상미라는 여자애가 어째서 지금껏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한동안 고막을 바늘로 찔러대는 듯한 기계음 소리를 견디고 있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 옆에 놓인 탁상용 달력을 바라보았다. 1월 1일 금요일이었다. 신정휴가는 아직도 나흘이나 더 남아있는 셈이었다. 날짜를 짚어보다가 나는 그만 불쾌해지고 말았다. 새해 들어 첫 전화가 이런 종류의 것이라니. 오래전 헤어진 옛 애인의 전화도 아니고 이국 땅으로 떠난 여동생의 전화나 하다못해 직장 동료의 전화도 아니고 정말이지 불쾌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한상미. 14살의 그 애는 왜 내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가? 모친의 이부자리를 봐주고 나서 찬물을 두 잔이나 연거푸 마셨다. 두 개나 되는 현관문 고리를 단단히 잠그고 나서 거실 커튼을 치고 이를 닦았다. 나는 태연을 가장하고 싶었다. 어쩌자고 그 토끼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자정이 넘어서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토끼풀은 아직 책갈피나 낡은 수첩 속 어딘가에 끼워져 있을 것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수첩을 바꾸면서도 왠지 선뜻 투명 비닐로 코팅된 토끼풀을 버릴 수가 없어 번번이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그것을 받고 나서 한동안 수첩 맨 앞장에 끼워 간직했더랬다. 나는 곧 누렇게 변색되어버린 토끼풀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더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아야 해. 최면을 걸듯 내가 나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모친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신 커피 때문일 것이다.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으로 이국 장림 가수의 노래가 두 번 되풀이 흘러다녔다. 나는 이불을 끌어내리며 그의 불을 켜고 말았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철진한 낡은 수첩 몇 권을 들추어 보았다. 코스메틱에 근무했을 연도일게 분명한 수첩 맨 앞장에 투명 테이프로 토끼풀이 고정되어 있었다. 코팅이 되어 있긴 했으나 플립은 내 손에 처음 전달되었을 적부터 누런 빛깔을 띠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더욱 변색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네 개의 이파리는 서로 포개어져 있어 마치 볼록볼록한 하나의 이파리처럼 보였다. 무명실 굵기 정도의 줄기는 10cm쯤 돼 보이게 길었다. 토끼풀은 그 애, 그러니까 한상미가 내게 보내온 선물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한 내 이름과 함께 회사 주소로 우송되어 왔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가. 서랍 속과 수첩 갈피를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편지는 보이지 않았다. 편지는 한번 읽고 나자마자 휴지통으로 던져 넣었을지도 모른다. 귀퉁이를 맞춰가며 반듯하게 접은 편지 안에 이 토끼풀이 들어있었다. 언니, 그 애는 나를 그렇게 호칭했다. 집 뒤편 언덕배기에서 토끼풀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풀잎들 속에 네 잎이 달린 토끼풀을 찾아냈다. 그 애는 제 손으로 투명 비닐 속에 풀잎을 넣고는 다리미로 살짝 문질렀다. 서투른 다리미 솜씨 때문에 왼손 약지 손가락을 조금 대기도 했다고 씌어 있었다. 이걸 언니에게 보냅니다. 라고 덧붙였다. 몇 줄도 채 안 되는 간략한 편지였다고 기억된다. 그리고 또 무슨 글자가 있었던가. 수줍다는 듯 한상미라는 제 이름을 끝에 적어놓았었지. 외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얄팍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발송인의 이름이 낯설어 의아해했던 게 떠오른다.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혀놓지 않았더라면 끝내 한상미가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다. 나는 그 짧은 편지를 읽고 웃었다. 그래서 편지를 구겨 곧 휴지통에 던져놓고 몇 년 동안이나 그 풀잎을 간직했을 것이다. 나는 곤혹스러웠을 테고 문득문득 한상미라는 소녀가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애에게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다. 담당을 맡고 있던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막 코스메틱 홍보부로 옮겨온 터였다. 이직을 하는 직원이 내게 업무를 인계했다. 그 중에 한상미에 관한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보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10대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회사가 위치한 그 구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서너 명에게 송금을 하게 되었다. 명단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보내주었다. 시위를 다투는 몇몇 기한을 올린 후에 명단에 들어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 서너 명에게 각각 5만 원씩을 송금해 주었다. 물론 한상미에게도 말이다. 명단에 속한 아이들은 대개 부모가 없거나 집을 나갔거나 달린 동생들이 많거나 했다. 제대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드물었다. 한상미도 예외는 아니었다. 술 취한 아버지가 뺑소니 차에 치여 죽자 어머니는 두 달을 견디다 가출해버렸다. 간신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한상미에게는 월세 단칸방과 세 명의 동생들이 남겨졌다. 가까운 곳에 고모가 살고 있기는 했지만 그녀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속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 애는 세상에 많고 많은 소녀 가장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그 애에게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다. 그런데 수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불현듯 그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그것도 새해가 막 시작된 참에. 고통이나 불행은 의지와도 같은 것이어서 나는 두통약을 삼키고 잠에 빠져들듯 머릿속을 맑게 비우기로 했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 한 번도 그 애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한상미를 아주 잊은 줄 알았다.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나에게 모친은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다. 출근하는 아침마다 모친은 대문 앞까지 나와 나를 배웅하고는 하였다. 회사로도 하루에 꼭 한두 번씩 전화를 걸곤 했다. 별다른 용건이 있을 턱이 없었다. 때로 짜증이 나긴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상냥하게 모친의 전화를 받으려 애썼다. 그 모두가 아버지가 죽고 여동생이 타국으로 떠난 다음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모친은 하루 종일 불안해했고 내가 퇴근한 후에라야 간신히 안도하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모친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무엇에 쫓기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회식 자리도 피했고 저녁 약속도 만들지 않았다. 저녁이면 모친과 함께 오래 산 부부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고 밤늦도록 텔레비전을 보았다. 안방에 이부자리를 봐주어도 모친은 한사코 꾸벅꾸벅 졸면서 텔레비전에 눈을 던지고 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곤란을 겪게 될 터였다. 몇 년 사이에 흰 머리카락이 더더욱 성성해지고 있는 6순의 모친은 차라리 7순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 모친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어딜 갈 것인지 나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문득 현관문을 나서면서 소금을 준비해두라고 말했다. 괜한 말을 했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뱉어버린 뒤였다. 모친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다. 이번엔 또 누구냐? 나는 죽을 사람은 자다가도 죽는다는 말을 하려다가 모친의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며 입을 다물었다. 모친은 결코 이해하려 들지 않을 터이다. 얼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는 이내 대문을 빠져나왔다. 정동진에서 죽은 한상미의 시신은 당산동의 한 쇠락한 병원에 안치되어 있었다. 단지 사고였고 그 누구도 그 애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들쩍지근한 육개장 냄새가 밴 실내 안에서 한상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사진 속에서 그 애의 목덜미의 주름과 왼쪽 귀 옆으로 뻗친 머리카락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약간 웃어 보였다. 얼굴 근육은 석고를 칠한 것 같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서너 명의 조문객들과 내게 전화를 걸었을 법한 중년 여자가 허탈한 얼굴을 한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중년 여자에게 내 이름을 말했다. 그녀는 마치 내가 한상미의 오랜 친구라도 되는 듯
금세 눈시울을 붉혔다. 눈 밑과 양쪽 귀 언저리에 기미 자국이 번져 있기 때문인지 몹시도 비난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얼굴이란 참 묘한 데가 있다. 슬쩍 그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해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감이 잡히기도 하니까 말이다. 한상미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애의 눈동자만큼은 달걀 흰자처럼 맑고 깨끗했다. 실핏줄 하나 터져 있지 않았었다. 그랬다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상미 고모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상미는 일출을 보기 위해 1월 1일 아침에 기차를 탔다고 했다. 어제는 서울에도 안개가 깊었더랬다. 9시 뉴스에서 정동진역으로 일출을 찾아간 수많은 인파를 보았었다. 그러나 사고 소식은 없었다. 결국 한상민은 짙은 안개 때문에 일출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혼잡한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혼자 철로를 서성거리다가 기차에 바친 것이다. 고모라는 여자가 말을 이었다. 기관사가 멀리서부터 경적을 울렸지만 웬일인지 한상민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철로 한가운데 꼼짝도 않고 서 있더라고 했다. 커브길이었고 기관사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렸다. 문득 한상미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도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았다. 기관사는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미동도 않던 한상미가 바다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기관사는 눈을 감았다. 기차가 지나갔다. 한상민은 철로변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휙 튕겨져 나갔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말았다. 한상민의 고모는 어깨를 주워거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상민은 일출도 보지 못한 채 그 바다 앞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이곳까지 찾아온 나 자신에게 차츰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애가 어떻게 죽었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렇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나는 여기까지 오고 말았을까? 그 여자애와 나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한 번 만났을 뿐이다. 중년 여자에게 등을 돌리고 나서 다시 한상미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다. 그 애는 아직도 웃고만 있었다. 가방에서 포장된 곶감 한 상자를 꺼냈다. 버스를 타기 전 시장통을 지나면서 불쑥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곶감 한 상자를 샀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한상미에 관한 한 아직도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을 흰 국화권 옆 한상미의 사진 앞에 가만히 밀어두었다. 영정 앞에 놓인 여덟 개들이 꽃감 한 상자는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꽃감은 그 애와 나의 약속이었다. 영안실을 나와 곧 버스를 탔다. 아마도 집으로 가는 버스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데나 내려 거리를 걸어 다녔다. 신정 연휴 때문인지 거리는 한산했고 상점들은 대부분 철시되어 있었다. 해는 기울고 있었고 찬바람이 목덜미를 휘감았다. 현관을 들어서면 모친은 굵은 소금을 내 어깨며 등덜미를 향해 세 번 뿌려댈 것이다. 그렇게 혼령의 그림자를 털어버릴 것이다. 모친은 소금 종지를 한 손에 쥔 채 내가 귀가할 때까지 현관 앞을 마냥 서성거릴지도 모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길은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어느 모퉁이로 접어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들이 한없이 이어져 있었다. 종아리가 아려울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그래도 웃고 있던 한상미의 얼굴은 떨쳐지지가 않았다. 어쩌면 나는 2년 전 그 애를 만났던 과거를 향해 그렇게 걷고 있는지도 몰랐다. 1996년 그해 여름과 가을, 서른을 막 넘기고 있었고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지속되던 연애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다. 때로는 샤워를 한답시고 남자가 금방 들어갔다 나온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똥냄새를 맡아야 할 적도 있었다. 사랑에 관한 남다른 환상도 없었건만 그럴 적마다 왠지 쓸쓸해지는 느낌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충분히 길들여졌다는 일종의 오만이 생겨날 때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된 연인들의 싸움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오해이며 착각이었는가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서로 너무 깊은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사소한 이유로 말이다. 전문직도 아니었으므로 변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없는 직장에 그저 아침이면 출근했다가 저녁이면 퇴근하는 단조로운 생활이 이어졌다. 친구들은 애를 낳고 집을 장만했다. 여동생은 결혼해서 집을 떠나갔다. 누군가는 공부하러 외국으로 떠났으며 또 누군가는 교통사고며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였다. 돌잔치와 영안실을 드나들었다.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수첩에 줄을 그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 하나뿐이었다. 자동차를 살까 하다가 면허증을 얻기까지 절차가 번거로워 그것도 그만두고 말았다. 토요일 오후면 할 일 없이 거리를 방황했다. 어두운 지하 영화관에 들어가 마른 오징어를 짓씹으며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다. 때로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수첩을 펼쳐놓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그쪽에서 전화를 받는 기척이 들려오면 곧장 끊어버리고는 하였다. 나는 나이 조울증에 가까운 감정의 내압을 견디기 힘들었다. 날카로운 신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고름처럼 툭 터져나올 때도 있었다. 누구의 염려나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나마 가깝던 몇몇 사람들과도 소원해졌으며 가족들과도 서먹해졌다. 회사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모든 것에 게으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계절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도로와 보도 사이에 길게 뻗어 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뭇잎들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긴 외투를 입은 채 거리를 지나다녔다. 나는 이틀째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던 광고용 신제품 설명서 위에 수성펜을 던져두고 좀 더 가까이 창 쪽으로 다가갔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다니.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계절을 그대로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도로로 말린 나뭇잎 몇 개가 희뿌연 대기 속으로 표현이 나부꼈다. 고개를 돌려 내 책상을 바라보았다. 달력에는 굵은 고딕체로 1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씌어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는 언제 꺼내 입은 것인지도 모를 겨자색 바바리 코트가 걸쳐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쓰고 있던 신제품 설명서는 20대 여성들을 겨냥한 겨울용 기초 화장품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까닭 없이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위로 두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고자 책상 위에 널려있던 서류들이며 파일들을 정리했다. 그 중에 10대 소년 소녀 가장돕기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송금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어느새 세 달이나 밀려 있었다. 나는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던 당산구청 가정복지과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로운 명단을 추가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사이에 송금해주고 있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지는 않나 싶어서였다. 집을 옮겨 해당 거주지역을 떠나거나 더러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아이들이 있기도 했다. 이따금씩 명단을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주기로 했다. 며칠 뒤
동료들과 어울려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온 나는 가정복지과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명단을 팩스로 넣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다. 한상미라는 아이는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 몇 달째 송금이 끊어졌기 때문이었다. 가을 내내 날씨가 흐렸고 비가 자주 내렸다. 그러다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한겨울 날씨를 방불케 하는 날도 있었다. 이상기온 탓이라고 했다. 가을은 너무도 짧았다. 그 가을 동안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자동차 학원에 다녔다. 나에게는 적금 통장 이외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두 번 실패한 끝에 실기시험에 합격했다. 겨울 코트를 처음 꺼내 입은 날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병가를 내고 혼자 병원에 가서 소파 수술을 받았다. 나흘을 앓고 일어난 다음 날 장안동에가 흰색 소형 중고 자동차를 샀다. 이미 주행 거리가 7만 킬로도 넘는 그 중고차를 끌고 도시 곳곳이며 교외로 질주했다. 나는 속도를 즐겼다. 몇 번쯤 과속운전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톨게이트만 빠져나가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다.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감이 붙자 경기도 일대는 물론이거니와 퇴근 후 동해나 장생포, 전북 완주까지 달려갔다가 밤새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왔다. 일직선으로 뻗은 캄캄한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의 쾌감에 중독되었다. 핸들을 붙잡고 소실점으로만 보이는 앞을 내다볼 때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면 그뿐이었다. 차체가 뒤집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과속으로 자동차를 몰아댔다. 비좁은 자동차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새벽마다 완주한 마라토너처럼 진땀을 흘리며 잠을 잤고 다음 날이면 정확히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다. 수면이나 식사, 휴식 같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생활 시간들이 줄어들었다. 체중이 떨어지고 기미가 늘어갔다. 그러다가 나는 구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의 새로운 명단을 팩스로 받은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참이었다. 직원은 한상미라는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세세한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아이가 간 고아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은 이유를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에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러고도 나는 여전히 자동차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속도에 빠져들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무도, 사람도, 쏟아지는 흰눈도, 그리고 아무 때나 불쑥 도로로 뛰어드는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들도. 그 무렵 속도는 나의 신앙이었다. 두 마리의 개를 치워 죽인 후에 나는 한상미가 거주하고 있는 고아원을 찾아갔다. 이미 깊은 겨울이었고 그 애가 당산동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고아원은 회사에서 1시간 남짓 소요되는 강화도 운용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널찍한 마당을 가로지르며 여러 개의 주홍빛 빨래줄이 늘어져 있었다. 이마가 따끔거릴 정도로 햇볕이 좋은 날이었다. 관리실 문을 열었다. 고아원 소장인 듯한 사내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우뚝 서서 한상미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상미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객 일지에 서명한 지 10여 분 뒤였다. 오셨군요. 감청색 스웨터에 두꺼운 모직 바지를 입은 한상미가 문을 열고 나에게 말했다. 너 혹시 날 기다렸던 거니? 하마터면 그렇게 물어볼 뻔했다. 그러니까 한상미는 그때껏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싸늘한 눈으로 그 애를 노려보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였다. 저녁 9시까지 귀소시켜야 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하루가 아니라 겨우
6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어디론가 잠깐 사라졌다 나타난 한상민은 두툼한 점퍼를 입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숙고한 듯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보조석에 올라앉았다. 12살짜리 계집아이의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퍽이나 유유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다. 속도를 내서 외길로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지는 그 애도 나도 몰랐다. 한참을 그렇게 더 달렸다. 오줌이 마려워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애는 누구인가? 머리를 흔들어대며 속도를 높였다. 잠깐 차를 세워주세요. 오줌이...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동차는 굉음을 쏟아내며 급정거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었니? 추궁하는 듯한 말투가 튀어나왔다. 나는 단지 그 애의 말을 놓쳐 질문을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그 애가 가만히 차 문을 열고 차도로 내려섰다. 마른 억새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상미가 오줌을 누는 동안 나는 비상등을 켜놓는 것도 잊은 채 핸들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 있었다. 차라리 저대로 멀리 사라져 주었으면.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너를 이곳에 보낸 건 내가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기어이 고개를 들고 힘차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나는 혼자 달렸다. 트럭과 승용차를 번갈아 추월해가면서 멀리 멀리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외길을 벗어나 300여 미터를 더 달리다가 급기야 핸들을 꺾고 말았다. 뒷차와 앞에서 달려오던 자동차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려댔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상민은 내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팔을 뻗어 자동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 애가 나를 향해 스적스적 걸어왔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니? 괜찮아, 말해봐. 내 음성은 약간 누그러져 있었다. 한상민은 여전히 고개 숙인 채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 애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숱돼 보이기는 했지만 역시 미간 사이나 입술 언저리에 희미한 음영이 드리워진 얼굴이었다. 문득 다리미에 대었다는 왼손 약지 손가락을 보고 싶었으나 그 애는 두 손 다 꽉 모두어 주고 있었다. 선녀한 그 애의 이마께에 눈을 주며 대답을 기다렸다. 없어요, 그런 것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한상미가 대꾸했다.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이를테면 배고프지 않느냐, 잠시 쉬었다 갈까, 그것도 아니면 히터를 더 올릴까 하는 등등의 대수롭지도 않은 질문들 말이다. 한상민은 배고프지도 춥지도 않다고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적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힐 줄 아는 편이었기 때문에 나는 덜 피곤하다고 느꼈다. 그 애를 첫 대면한 순간부터 왠지 피곤함을 느끼고 있던 터이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차를 몰았다. 동생들은 안양에 위치한 아동 임시보호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얼마 전 뿔뿔이 흩어져 지방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고모가 있긴 했지만 역시 생활이 어려워 자신을 이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쯤은 이미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상미의 말을 막지 않았다. 어쩐지 한번 가로막으면 다시는 입을 열 것 같지 않아서였다. 한상민은 자동차를 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니, 자신은 자동차가 싫다고 했다. 걸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기도 했다. 나는 하마터면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그 애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었다. 청소부였던 한상민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한상미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그 애의 목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있었다. 그렇다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떠냐고 묻고 싶었으나 역시 입을 다물고 앉아 운전하는 것에 열중했다. 차를 산 이후 옆좌석에 누군가를 태우고 달리기는 처음이었다. 신경이 쓰였고 집중이 되지 않아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그 애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심하게 헐떡거리는 아가슴을 곁눈질하며 한상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속도를 약간 줄였다. 속도는 80까지 내려갔다. 숲을 보여줄게. 소나무가 많아. 무서울 정도로 말이야. 아마 무서워서 내 팔을 꼭 잡게 될 거야.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그날에 관해서라면 기이한 꿈 한 편을 꾸었다고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애를 찾아서 강화도까지 찾아간 행위의 정당성도 그러했으며 우리가 찾아간 장소까지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나는 처음에 그 애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갈 작정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숲을 보여줄게 라고 말을 꺼낸 걸 보면 말이다. 그곳은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였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애를 만나자마자 나는 뭔지 모르게 조급해졌고 안타까워졌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장에 붙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고통일 수도 있을 터이고 어떤 이에게는 타인의 지위나 자리가 고통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나에게는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상미라는 여자애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운전대를 꼭 잡고 페달을 밟고 있던 나는 한사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 어서 저녁이 내려와 그 애를 강화도 고아원으로 데려다 주기만을 원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한상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입 다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만 있었다. 나는 속도를 더 높였다. 집 앞을 그냥 지나쳤다. 감상에 빠지지 말자. 나는 속으로 웅얼거렸다. 집으로 그 애를 데려가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낸들 우리가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노모에게 그 애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저 그 애에게 적당한 가격의 식사를 사주고 밤 9시 전에만 고아원으로 데려다주면 그뿐이었다. 정말로 그뿐이었다. 나는 다시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집 앞을 지나쳐 부각 터널로 진입했다. 부각산 왼쪽 끝자락에 휴일 아침이면 가끔 산책을 나가곤 하던 숲이 있었다. 한 번도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가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 한상미와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주변에 적당히 식사를 해결할 만한 식당도 있다. 눈 감고도 갈 만한 그곳을 두 눈을 부릅뜨며 차를 몰았다. 산책로를 지나 100여 미터쯤 올라가면 소나무 숲이 이어졌다. 비좁은 길 양쪽으로 이어진 키 큰 소나무들이 허공에서 타원형을 그리며 흡사 소나무 동굴을 연상케 하였다. 인적이 뜸했고 한밤에 차를 몰고 그곳을 지나갈라 치면 등줄기가 오싹해지곤 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금방이라도 소나무들이 덮쳐 나를 짓누를 것만 같았다. 그랬기 때문에 즐겨 그 길을 찾았다. 그 순간적인 생의 공포와 두려움이란. 늘상 가던 그 길을 왜 나는 한상미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 어쩌면 정말 꿈이었는지도 모른다.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찾던 소나무 숲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들었나 봐. 저도 모르게 변명하는 어투가 되었다. 한상미가 말쑥한 얼굴로 나를 돌아다 보았다.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애의 말에 무턱대고 고개를 끄덕여 댔다. 그래, 다시 돌아가면 되지. 차를 돌려 산 입구로 내려갔다가 산책로 부근에서 푯말을 보며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도 내가 찾던 무섭도록 울창한 소나무 숲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길이 없다는 듯 철조망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사회는 이미 어둑해진 뒤였다.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다. 초행길도 아니고 정말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법한 길이었는데 캄캄한 저녁이었고 비록 차 안이긴 했지만 깊은 산 중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어깨가 으스스 떨리고 있었다. 너 무섭지 않니? 여느 때처럼의 혼잣말이 아니라 나는 분명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을 하면서 나는 다소 어색해했다. 길을 잘못 든 건 아니었다. 그런데 왜 우리 앞에는 소나무 숲이 아니라 이 산에서 처음 보는 듯한 철조망들이 가로놓여 있을까? 가쁜 숨이 터져나왔다. 어딘가 있겠지요? 아니면 숲이 잠깐 어딜 다니러 간 것이거나. 차를 돌리기 위해 백미러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에게 한상미가 말했다. 너 참 유치한 말도 다 하는구나. 차를 돌리며 속으로 불퉁하게 말했다. 그 애는 캄캄한 산 한가운데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성 싶었다. 너무도 태연해 보였다. 숲을 찾지 못한 나는 혼자서 안달하고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후진한 채 산 아래까지 내려오고 말았다. 도로로 차를 진입시키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다 한상미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숲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가까운 식당에 차를 주차시키고 안전벨트를 풀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한상미는 조금 걷고 싶다고 말했다. 밥을 먹는 동안 별말을 하지 않아 나를 곤혹스럽게 했던 터라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식당 골목을 지나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도로 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 애는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걸었다. 그새 7시가 지나고 있었다. 9시까지 강화도에 도착하려면 곧 서둘러 출발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보조를 맞춰 그 애를 따라 걸었다. 갑자기 그 애가 걸음을 멈추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저거 먹고 싶어요. 그의 눈길이 간 곳을 쳐다보았다. 리어커 위에는 곶감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으나 얼른 그의 팔을 붙잡고 리어커 쪽으로 다가갔다. 그 애가 곶감 한 상자를 집어드는 동안 나는 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열고 나서야 1,000원짜리며 10,000원짜리가 한 장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갑 속에는 10만원권 수표 두 장만 달랑 들어있었다. 주민등록증을 꺼내 확인하고 이서하는 게 번거로워 저녁 식사 값은 카드로 계산했었다. 난감한 일이었다. 곶감 한 상자 값은 겨우 3,500원이었다. 노점상 주인은 수표를 꺼내는 나를 보더니 난색을 표하며 잔돈 없느냐고 물었다. 주머니까지 뒤져본 내가 고개를 흔들자 한상미는 슬그머니 곶감을 리어커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한상미를 쳐다보았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 애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 애가 내 팔짱을 끼며 걸음을 돌려 세웠다. 자동차 안에 잔돈이 있을지도 몰라. 이따가 차 타고 와서 다시 사줄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꼭 먹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뭔가 다음에 만나면 그때 사주면 되잖아요, 언니. 나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 팔을 잡고 있는 낯선 여자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애는 내 시선을 비켜 네온이 휘황한 맞은편 거리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다음에 만나면. 한상미의 그 말이 부메랑처럼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내 가슴 속으로 휙 되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성난 사람처럼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헤어졌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나는 곧 직장을 옮겼고 한상미라는 여자애를 잊어버렸다. 아니,
아주 이따금씩은 그 애가 보내준 토끼풀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어렴풋이 떠올릴 때도 있긴 했었다. 그때만 해도 다시 한상미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해고당했다. 실질상의 명분은 권고휴직이었지만 그건 이미 해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었다. 신정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한 날이었다. 내 책상은 이미 어디론가 치워져 있었다. 남아있게 된 다른 직원들이 우울한 얼굴로 다가와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다음엔 누구 차례야? 나는 농담처럼 말하고는 등을 돌렸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환한 아침 햇살이 얼굴로 떨어져 내렸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느낌이었다. 순간적인 생의 공포가 옆구리께로 몰려들었다. 모친께 내가 해고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의 생활비는 내 월급이 전부였다. 그런 까닭이 아니었다고 해도 해고당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6개월간 무직 상태에 있었을 때 모친은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며 포스터며 불법 스티커 따위를 떼어내는 노동을 했다.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물칠을 해가며 포스터를 떼내고 있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었다. 나는 모친의 뒷모습을 보며 굴욕을 느꼈다. 며칠 후에 조건도 안 맞는 직장에 입사했다. 지금 또다시 관절염에 시달리는 모친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침잠이 없는 모친은 식사 전까지 안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불경을 외우며 염주를 굴렸다. 동쪽으로 난 안방 창을 향해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다. 이미 아버지가 사고당해 세상을 떠났고 빚을 청산하느라 집까지 줄인 마당에 모친은 또 무엇을 위해 기원하는가? 나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기원은 늘 외면당하는 법이다. 모친은 이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나는 아침마다 모친의 불경 소리에 잠을 깨곤 하였다. 해고된 이후에도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면 집에서 나왔다. 실직당한 가장처럼 거리를 배회하거나 여전히 자동차를 끌고 서울 인근을 헤매고 다녔다. 때로 순환선 지하철을 타고 1,000원짜리 한 장에 판다는 옷걸이와 전자계산기며 앨범 같은 것들을 사들이기도 했다. 모두 내게는 소용에 닿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거리를 서성거리는 것을 오랫동안 목도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귀가할 짐마저 없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모친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자정이 넘도록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눈을 떠보면 새벽이었고 방 안엔 텔레비전 화면만 환하게 밝혀져 있기도 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무력감과 만성적인 우울이 깊어졌다. 해고를 당해서도 달마다 갖가지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고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걸려올 터이다. 그나마 몇 푼 되지도 않는 퇴직금은 언제 받게 될지 기약도 없었다. 적금을 해약했다. 그 돈의 일부로 모친께 생활비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나는 우유도 끊지 않았고 신문도 날마다 받아보았다. 자동차를 팔아치우지도 않았다. 오기도 아니었고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모든 절차가 성가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건만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내 삶에 대해 긴장하고 다소 비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늙은 모친과 나 자신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음력설이 지나고 달이 바뀌었다.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를 깨운 것은 악몽도 아니었고 늘상 귀를 어지럽히던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기운이었고
예감에 가까웠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이불을 젖히며 스르르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내 발치에는 이미 그 애, 한상미가 앉아 있었다. 그 애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날 밤처럼 전혀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타인의 죽음에 관한 소식에 전혀 충격받지 않는 나 자신의 무감각함에 대해 놀랐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 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한상미의 얼굴은 색소 결핍증에 걸린 사람처럼 희디희었다. 드러난 목이며 양쪽 속눈썹까지도. 곶감을 사오셨더군요. 틀림없는 한상미의 목소리였다. 비로소 나는 조금씩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거잖아. 그리고 그날 약속했었고. 거기까지 오실 줄 몰랐어요. 내가 날 불렀던 거 아니니? 맞아요. 그랬어요. 너무 쓸쓸할까봐.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 정말 지난달에 죽은 게 확실한가? 나는 한상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자문해 보았다. 그렇지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 귀 속으로는 벽시계 추의 움직임 소리며 새벽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불자동차 소리까지 확연히 들려오고 있었다. 방문을 조금 연다면 모친의 가늘게 코 고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꿈이라고 여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꿈이 아니면 어떤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 여자애를 만나고 있는데. 너 그곳에서 심심하진 않니? 무턱대고 아무 소리나 내뱉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애가 홀연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조바심 때문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좀 더 그 애와 함께 있고 싶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곳엔 나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가끔씩 숲에도 놀러 가고요. 숲이라고? 네, 언니도 한번 다녀갔었잖아요. 그때 햄버거 먹는 거 봤어요. 해고당하고 거리를 한참 방황하던 그 즈음에 소나무 숲에 한번 간 적이 있었다. 한상미와 함께 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온 후 처음 나선 길이었다. 소나무 숲은 동굴 같은 길을 만들며 울창하게 서 있었다. 여전히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섬증을 느꼈고 두렵기까지 했다. 공포가 엄습하는 소나무 숲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우유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산 식은 햄버거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때 한상미가 나를 보고 있었다니. 혹 그 애는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닐까. 지금처럼 눈썹까지 새하얀 얼굴을 하고서 말이다. 햄버거를 씹으면서 나는 한상미와 함께 왔을 때 내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다. 똑같은 표지판을 보고 똑같은 길을 보고 올라갔다. 한데도 그때 앞만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소나무 숲이 예전처럼 늘어져 있었던 것이다. 햄버거를 다 먹고 우유팩을 구기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가 그날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럴 도리밖에 달리 무슨 생각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길을 되짚어 내려오면서 고개를 한번 돌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뒷유리창에는 멀어지는 숲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산새 몇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내쳐 길을 달려 내려왔다. 그때 내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가 바로 이 아이였을까. 가끔, 아주 가끔씩 놀러와도 돼요? 한상미가 물었다. 대꾸 없이 가만히 손을 뻗어 그 애의 팔을 붙잡았다. 종이 한 장 정도의 질량밖에 느껴지지 않는 무게였다. 그 가벼운 무게 때문에 그제야 나는 그 애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니?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피곤해요. 우리 그만 자요, 언니. 그래, 이리 와 누워.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그 애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한상미가 내 옆에 가만히 누웠다. 내 모친이 그랬던 것처럼 꼼꼼히 이불 귀를 여미어 주었다. 잘 자요. 그 애가 눈 감은 채 말했다. 그래, 너도 잘 자. 나는 미미한 한상미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날짜를 짚어보다가 그만 가슴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어제는 한상미가 죽은 지 꼭 49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이다. 49제라면 그 애의 첫 제삿날인 셈이지 않은가. 안방에서는 모친이 불경 외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드실거리고 있었고 콩나물국 냄새가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여느 날과 같은 아침이었다. 7시가 되면 자명종이 울릴 터이고 나는 얼굴을 씻고 집을 나가야 했다. 꿈을 꾼 게 틀림없어. 다짐받듯 커다란 목청으로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불을 개려다 말고 손을 멈칫하고 말았다. 내 옆자리. 그러니까 어젯밤 한상미가 누웠던 그 자리에 토끼풀 한 잎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서웠다.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안방문을 열어보았다. 벌써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정갈하게 세수를 한 모친이 염주를 굴리고 있다가 나를 돌아다 봤다. 나는 도로 방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토끼풀은 여전히 한상미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라는 생각 따위는 이제 하지 않았다. 분명히 꿈을 꾼 게 아니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었다. 나는 토끼풀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꺼운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가라. 아주 멀리 가버려라. 그렇게 속삭이면서 토끼풀을 창문 밖으로 휙 던졌다. 그것은 죽은 한상미의 영혼이었을까? 아니면 반짝거리며 떨어지는 내 눈물이었을까? 나는 설핏 희리 흰 작은 새 한 마리가 허공을 향해 푸득거리며 솟구쳐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설 읽기 전에 서두에서 제가 담담하고 고백적인 문체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가 한상미라는 고아 여자아이를 내세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자신은 시집간 동생과도 단절이 되었고 또 연인과도 헤어짐으로써 단절이 되고 또 회사로부터도 단절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자의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단절인데요. 화자는 자신의 그런 현 상황을 한상미라는 여자아이에게 투영하여 좀 더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상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떠나버리고 동생들은 각각 고아원으로 흩어짐으로써 완전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한 단절이죠. 그래서 화자는 한상미를 만나는 것이 왠지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좀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말을 한번 붙이더라도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한상미를 보면 자신을 보는 것 같고 그것은 자신이 지금 한상미처럼 고립되어 있고 인생으로부터도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에선 죽은 한상미를 자기 옆자리에 누이며 같이 잠이 들면서 자신이 곧 한상미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화해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자기의 현실 인식을 하고 이제 그 인식 위에서 더 자유롭게 자신을 풀어놓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표현으로 토끼풀을 날려보내죠. 그리고 나는 작은 새 한 마리가 허공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문장으로 자신이 비로소 비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어떤가요?
나름대로 제가 이 소설을 읽고서 해석한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인간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가 불행하더라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좋은 소설 한 편을 감상하시면서 편안한 시간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조경란 작가의 단편소설 식물들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